한놈한 팬은 정치사 코미디 팟캐스트 신한버스리 75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삼성의 마사지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정판이 정렬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다소가 아니라 꽤 큰 언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언쟁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분이 싸우시니까 막 머릿속으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막 아르르 이렇게 뭔 노래? 머리 그냥 아무 노래나 막 이렇게 랜덤 플레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왜왜 왜? 왜?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래가 들린다는 건 뭔가 좋은 상스러운 조짐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 아니고. 뭐 어른들한테 혼날 때나거나 이렇게 머리에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아 네네. 옛날에 어른들한테 혼나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저 방. 장판의 무늬 패턴 저거 왜 저렇게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건 만국 공통이구나. 맞아 그걸 헤아리게 된다고. 기하학적 고찰과 더불어. 네. 와 뭐 그죠.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꾸중하는 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억력 향상과 기하학적 기능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 네 그렇습니다. 창살 무늬 이런 거 보고 그러다 더 혼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용기님처럼 초점이 안 움직이거든. 갑자기 뭔가 노래가 확 떠올랐는데 네. 가사 생각이 안 나요. 아, 뭐더라? 뭐더라 하면서 집중하지. 집중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인상이 쓰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인상을 써? 너희가 뭘 잘했다고 지금? 이제 그때서야 이게 내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아, 일단 인상을 찾자. 네. 거기서 더 큰 화를 부르는 게 있죠. 네.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아주 그 다음에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 폭력으로 바로 네. 넘어가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 맞다 혹시 그 노래 가사 아세요? 그렇게 되면 죽자는 거죠. 그 파리채를 부르죠. 네. 사실 유체이탈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유체이탈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네. 인사 드리고 아 맞다 예, 고등학교 하고 해도 되잖아요. 예, 인사부터 하시죠. 배당님 몇 반 누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해. 고등학교 때 몇 반이었더라? 저 봐라 어른이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 몇 반이셨는데요? 2반 3학년 1학년 9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몇 반이었지? 난 셋 다 정확한데 기억났다. 나 3학년 때 2반 똑같네 나하고. 네. 전 3학년 7반 2학년 7반 1학년 2반 아 2자는 하나 같은 게 있네. 난 1학년 9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3학년 2반 네. 네. 아무튼 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3학년 2반 이용입니다. 이건. 네 2001년도 32살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잖아. 2001년도에 3학년 2반이었죠. 2001년도 야. 밀레니엄에 네. 지나가지고 2001년도에 3학년 2반이었던 이용입니다. 야 2001년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는데 피의자 누구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께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주장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럼 그 형사 재판 하셨던 거예요? 영장 전담. 조의연이네. 예. 나는 이제 그 범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2001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기억하는 게 맨날 그 하면 당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예. 나는 2001년에는 주로 이제 독립영화가 뭐예요? 이러면 아 그게요 독립영화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 사람들 묻는 기자들마다 또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렇네요.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의 가치를 알고 네. 근계 200톤까지는 헤아릴 수 있는 숫자 개념이 있는 네. 배우 개런티도 그 정도 받고 싶습니다만 남배우입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무개념의 개념이죠. 에이 무슨 무개념이에요. 제가 왜 숫자 얘기를 또 드렸냐면 네. 아까 그 판사 얘기 나오니까 조현 판사가 네.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던 그리고 받아쓰기만 했던 수첩 57권의 저자 수첩 대장경의 그 안종범 저자 아 근데 일을 네. 잘하시는 분이에요. 수첩 이렇게 열심히 적은 그렇죠. 적으신 그러고 보면 네. 또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능동적으로 뇌물로 주고받는 것도 하잖아요. 네. 설이 지나도 받습니다. 추석 아 추석이 지나고 네. 제가 그 촛불 집회 때 말을 그 꺼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안종범의 마음으로 비록 설은 지났지만 그렇죠. 설이 지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타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설 지나도 받습니다. 우리도 아우, 저 선동꾼 우리도 받는다고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수천만 원 줬던 박채윤 비선실세 의료계 김영재의 부인은 구속이잖아. 근데 430억 줬던 이재용은 기각이잖아. 영장 발부 안 했잖아.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의연 영장 담당 판사는 숫자 개념이 없다. 수천만 원까지밖에 못 세야 된다. 억 단위는 셀 줄 모른다. 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 안 했는데
나는 10조까지 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아는 배우 남배우다. 아 근데 남배우님 그게 확실히 보면 네. 그 말씀대로 제가 숫자에서 이게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단독 판사를 하다가 단독 판사 하면은 그 재판 대상이 1억 원 이하거든요. 아. 근데 고등법원을 가니까 거기는 이제 1심 합의부 사건이 오기 때문에 액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아. 제가 제일 많았던 액수가 컸던 사건이 746억이었나? 아. 749억이었나? 이야. 근데 그거를 749억이라고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숫자로 풀어요. 아. 그러니까 세야 돼요. 1심 100점만. 공이 한 얼마야? 공이 10개, 11개 뜸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10억대가 넘어가니까 네, 진짜 아니죠.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10억이 넘어가니까 많다. 네. 로또 같아요. 그러니까. 많다. 길다. 10억부터 공이 10개. 아, 근데 진짜 생각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조희연 영장 전담 판사가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억 단위 이상 셀 줄 몰라서 발부를 안 했다. 네. 그거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정한 변호인의 자세. 누구도 얘기치 않았던 부분을 변호하고 있는 판사를 변호하는 아, 이상한 멋있다 변호사를 패가지고 그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고 싶어 했던 내가 박준희한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액수가 높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정치적인 판단하죠 네. 그분은 그런 것 같다 근데 우리 순수하게 청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높으면 헤아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네, 길다 그럼 그래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사기 사건입니까? 그게 제일 700매덕이? 아니요 그건 저 민사여가지고 700매덕이? 아니 그게 뭐였냐면 예.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미르 K재단하고 금액이 거의 같잖아 700매덕이 네 그게 저기 이화령 터널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이화령 터널을 뚫는데 그러니까 원고는 두산 쪽 건설회사였고 피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피고는 이제 국가인데 예. 이화령 터널을 뚫을 때 돈이 없으니까 그때 한참 뭐 그런 거 민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민자 지금도 많지. 예, 그 민자로 이화령 터널을 뚫는데 그 최소 수입 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 계약에 그런 옵션이 붙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령 터널을 뚫으면서 통행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항상 그런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이걸 뚫었을 때 교통 수요가 얼마가 있을 거다라는 걸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는 당연히 구라죠. 구라죠. 너무 그 기본 아닙니까? 되게 세게 잡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예. 한 100명 올 때면 한 1000명 온다고 해놓고 그렇죠. 만약에 1000명이 안 왔을 경우에는 나라가 보상하는 식으로 그렇죠. 계약을 해놓죠. 그렇게 아.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광고할 때는 국가공무원 노동자 좋아요 2160개 넘을 거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 안 오면 손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하라고. 뭐 그거는 차장, 뭐 우리가 다르니까. 경찰장 특별관은 지들이 알아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조금 전에 이용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그렇게 들어서 100명 수요, 100 차량 100대 수요 터널인데 1000대라고 딱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100대면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터널을 뚫지 말아가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터널을 뚫었는데 안 100대밖에 안 다니는 그렇지 뻔하지 그러니까 그 차액 네, 내놔라 내놔라 그런 소, 근데 그게 많잖아. 700억이나 될 정도로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계약에 따르면 국가가 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7조 원에서 700억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네. 그래가지고 계약에 따른 국가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네, 거 아니냐? 계약 자체가 일단 뻥이고 게다가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열이 받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거를 청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근데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숫자 이거 세는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났어요? 어떻게 결론 양쪽에 합의. 시켰죠. 아... 합의 시켰다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 500억만 줬나요? 반띵은 했겠네. 500억인가 450억인가? 아, 많이 줬네요. 많이 갔죠. 아 나쁘다. 아... 네. 그 뭐 국가가 줬다고 1심에서 다 이기고 왔어요. 그냥 아... 국가가 주는 걸로. 기업이 예 기업이 이겨가지고 예, 기업이 거의 다 이기고 왔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게... 그 뭐야 애초에 수요조사가 불공정했다 뭐 이런 걸 그건 사실 증거는 못 잡아내죠. 그게 우리가... 조사가 말이 조사지 판단이거든요. 아 그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냥 이러면 끝나버리는 예. 거군요.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이제 당연히 이제 파고 들어갔던 쟁점이 교통 수요 조사가 엉터리였다였는데 일단 그것도 증거가 좀 부족한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터널 부근에 중앙고속도로인가? 그게 뚫려가지고 그 터널 공사한 이후에 원래는 원래 고속도로가 없어야 되는데 예, 3번 국도에 있는 터널이거든요 이게 중앙고속도로가 뚫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교통수요가 적어진 거지 교통수요 예측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따지면 그래 국토개발 기본계획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옆에 고속도로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아, 그때는 고속도로 예정이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물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니들이 고속도로 팠으니까. 아니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 가는 거지 국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뭐 어쨌든 국토개발에 예, 계약 자체가 계약을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우리 갑자기 판례 방송이 되는가? 아, 계속 판례 반성이네. 근데 일부에도 저기 법치국가 아닌데 법 얘기한다고 되게 혼나서 엄청 물어보시잖아요. 또 법 얘기하고 있어. 그래야 재밌잖아. 재미 없다면서요? 사람 자꾸 바뀌어야지. 네. 내가 하면 재밌고 내로는 안 부리지. 손학규 전 대표께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예. 어느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 물었더니 예. 문 대표님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모르셔서 한 답인 것 같은데 네. 받아들여지기에는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어젠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정치평론을 한번 하셨어요. 아, 네. 집에서 TV를 딱 켜시더만 안철수만 나오면 일단 화를 내요. 아, 저거는 왜 화를 내시지? 저거는 이런 왜 그런가? 지가 할 기만 하면 되지. 남 욕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저 꼬라지 된 거 아니냐? 지 얘기가 뭐야? 이거에 다 하게 하시더라고. 네. 그러더니만은 또 보더니만 손학규가 나왔어. 네. 이분이. 그 우리 아버지 뭐 찌끄러기들 다 모아가 시답잖은 찌끄러기하고 그 얘기잖아 지금 문 대표 얘기한 게 우리 아버지 그 얘기 딱 하더라고. 아니 문 대표님 그런 뜻에서 하신 거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해석을 확대해서 하기로 예, 그 빡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아버지는 즉석으로 얘기했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안철수 얘기 논평하시고 바로 손학규 나오니까 뭐 시답잖은 찌끄러기들 다 모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짓 하냐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예, 어르신의 통찰력과 통찰력. 아,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 아버지 80 넘었으니까 한참 어릴 거 아니야. 예, 예. 우리 아버지 개봐야 그 사람들 개봐야 기껏 해봐 50, 60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뭐 아주 귀때기 새파란 새파란 노인도 아닌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네. 아, 그 사람들이 그럼 어르신께서 이용기 의원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손대벌 좀 되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보고 손대벌이죠. 우리 아버지가 예. 무슨 얘기 했냐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아 문재인 빨갱이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대문인 줄 나 몰랐어.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거의 뭐 나는 죽어도 문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네. 자기가 봤을 때 기때기 새파란 60대한테 네. 그 사람이 빨갱이잖아 막 이렇게 한 거야. 네.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공략 어디에 빨갱이가 있노? 그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폰에 보면 지금 요즘 그런 얘기 가짜뉴스부터 그게 많다는데 폰에 문재인 전 대표가 걔에다가 얼굴을 합성시켜가지고 싹싹 빌고 사람 앞에 빌고 있어. 문재인이 막 빌고 있는 거야. 네. 그걸 폰 배경화면에 놓고 막 웃고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그럼 니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교안을 찍어야 된다 이래 된 거야. 네. 그럼 우리 아버지 강력하지. 황교안이가 뭘 주장했고 공약이 뭔데 찍는다 말이고 그러니까 바로 아무도 말 못하고 주디 닫으시고 우리 아버지 강력하지. 어르신한테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다 훌륭하시네요. 평론이 다 좋았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황교안의 공약이 뭐냐를 묻지 마시고 내 아들이 하는 신넘버 3를 들어라. 아, 그 얘기는 아니, 그거는 거기 내가 황교안 얘기 나온다. 맞다, 그거 듣고 얘기해라. 이번 편이 황교안이다. 그 예.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거만 해주셨으면 되는데 어르신 약간 그거만 아쉬움이 아니 그건 이제 자식이 부모와의 가정에서 소통 부재. 이건 내 책임이라고 봐야지.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평소에 아버지하고 내 관계는 또 황교안 문재인 이런 관계거든. 무슨 관계죠 그건? 왜 설거지를 이따위로 합니까? 야 내가 하는데 놔둬라.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설거지 방식을 설명해봐.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 각자 합시다.
각자 설거지하고 이러거든. 그게 황교안과 문재인이에요? 아니 아까 그 황교안과 문재인의 최순실과 박근혜 같은데 지지했던 두 세력의 우리 아버지와 그 동료의 대립 같은. 아 네. 평소에는 그렇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서는 예. 결집하는데 대동단결. 어 우리 아버지가 아 그래도 그렇게 어대문인 줄 남아났어요. 나는 그건 아니야. 원래 그러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면은 남배우님은 아버님하고 사이에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으시군요. 어르신께서는 민주당, 남배우님은 정의당. 우리 아버지는 약간 될 사람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 있는데. 대세론자.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박지훈하고 좀 다르고. 예, 네.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YS 정도를 좀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제 YS가 예전에 보수니까 내가 백규환 이런 거 좋아하고 할 때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백규환 이런 거가 뭡니까 형님? 아 정말. 아 이런 후보 백기양 이런 후보 좋아하고 할 때 우리 아버지하고 YS는 보수하네요 하고 싸우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네.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국가폭력 국가의 어떤 패권적인 어떤 전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반미식보다는 반정부 반파쇼식 하겠어요 전부터. 아, 그건 일치하시네요. 일치하지.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YS 그 다음에 아마 노무현도 찍어줬을 거예요. 노무현 찍고 이명박 박근혜 안 찍었어 내가 알기로. 아... 네. 그때도 이제 그때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노무현이가 될 것 같다. 오... 달성군에서 박근혜 지역군데. 예. 아니 어떻게 아 감이 안 좋다. 내가 다 맞춘 거 알지 그냥. 박정희 때 박정희 찍었거든. 아 아버지 YS 때 찍었거든. DJ 때도 찍었어. 예. 근데 오... 아버지 아 내가 그렇게 정치를 많이 관심 있어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촉 이길 수가 없다. 그나 노무현 안 될 거라고 봤거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창이 되란 게 아니고 그때는 네. 우리 권영기를 했겠지. 네. 권영기 이거 같은 후보로 하게 이거가 아니고 이거 하셨겠지. 근데 그 영기 형 했는데 아버지는 노무현을 얘기하시더라고. 아, 그분이 좀 뭐 하세요? 영기 형이 저번에 회찬이 형 많이 밀어주고 했지. 선거 나왔을 때 노회찬 나왔을 때 장원에 사시니까. 아 이게 예. 저기 성을 안 붙이시니까 확 지금 두 분이 확 지나갔어요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신가 이회창 전 총재인가 근데 아 두 명이 지나가 버렸어. 회찬이라고 하셨고 회찬이 형 하시니까 네. 성을 안 붙이시니까 이회창 이해찬 그치? 아 정치 신동이야. 야 많이 지나가네. 네. 어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고 그 아버지 하여튼 촉 뭐, 믿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단호하시더라고. 네 그냥 뭐 다른 후보 얘기도 좀 했어요. 야권 후보도. 네네. 뭐 그건 굳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느꼈습니다. 네. 또 뭐 우리 동네 또 부겸형도 있잖아. 부겸형. 근데 이러다가 진짜 새누리당 후보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후보가 이제 내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정현. 이정현 될 수도 있겠네. 이정현. 중신은 그거밖에 없다. 네. 생육신이다. 아, 그럼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을 하게 되면 1년 안에는 복당 못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정현 탈당했잖아요. 뭐네. 거기도 그런 규정 같은 거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뭐 바꿀 수도 있겠죠 한다면. 근데 이제 올 리가 이정현을 없지. 위해서 바꾼다. 올 수가 없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 순천을 어떻게 다질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될 수 있을까요 순천에서? 이분은 아니, 그 순수하게 대통령만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 뜻이구나. 아까 예. 그 아니 우리 동네에 그 부겸이형 불출마로 인해서 또 그 부대 효과가 있거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당선을 시켜봤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다른 후보를 밀거나 할 일이 없어지거나 등등 있는데 사실은 그 야당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네. 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또 이게 나간다고 해봐요. 1% 갖고 1% 안 되는 지지율 나간다고 해봐요. 옆에 또 개고생 하실 분들 얼굴이 막 면면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 대가리가 그렇죠. 깨져도 김부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처음 들어봤죠. 대깨김. 예, 네, 대깨김이 대구에는 있어요. 아, 네. 네. 아유, 아 있으시겠죠. 어, 문재인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가 아니라도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는 있죠. 예. 네. 어디냐 있는데. 네. 그 대구에는 확실한 대깨문들이 있어요. 아, 대깨 김이구나 문이 아니구나. 근데 아 진짜 습관이래. 근데 습관이래. 그분이 안 나가심으로 인해서 네. 대면면에 스치는 얼굴 몇몇이 살아남았어요. 더 이상의 카드론은 안 해도 된다. 네, 카드론. 나간다고 해봐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 팔고 소 팔고 논 소가 없잖아요. 요즘은 논과 소가 카드론이잖아. 예. 네. 그래갖고 또 따라다니면 해줘 또 도와줘야 되면 이 사람들 피볼 거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겸이 형이 잘한 게 아닌가. 이번에 내가 원래 형이라고 잘 안 하는데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누나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뭐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참 동네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게 한국적 정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불출마하니까 칭찬받는. 그러게요. 예, 한국적 정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라고? 뭐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손절매를 잘하신 거죠. 손절매. 예. 손절매는 뭐 반기문이 잘했다는 소리 많았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게 이익이었을. 그렇지, 텐데. 그렇지. 예. 주시장 안 들어와야 되는데 손절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손절매는 그때는 판단이 좋을 수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아니면 그때 빨리 멈춰야 된다는 거고. 네. 그때 반기문 총장 아예 들어오는 게 잘못이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모텔 얘기했듯이 손절매로 인해서 아예 임신 자체가 안 돼버릴 수가 있겠죠. 방기문 같은 애를 놓기로 했었는데 놓아서 뭐 하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 모텔이 장사가 안 되는. 아, 출산율에 타격을 주는. 그렇지. 그 경제 침체부터 해가지고 중청 출산율도 방기문 효과하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너무 많은 통계가 나갔나? 저랑. 예. 자, 손절매. 아, 마음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아, 손절매. 손학규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황교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가다 보니 우연찮게 다루게 됐는데 우연히 다루게 됐는데 적시에 하게 되는 그 장어가 빠져나가면서 네. 이번에 본의 아니게 미필적 고의한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네, 예. 그렇죠. 어제는 그 제가 그 애도 있고 막 이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잘 못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뭐라고 하죠? 그 수조? 네, 수조 같은 거에 네. 장어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렇겠지.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많은 장어를 보게 된 게 과연 우연인가? 뭐예요? 아, 대권이 안 나오고 장어가 시장에 나왔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대량 방출됐다. 위로 가는 것보다는 인생과 함께하는 서민경제와 함께하는 재래시장에 나타났다. 네, 네. 눈치를 보고 있다가 불출마가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길을 숨겨놓고 있던 장어를 풀기 시작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상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장어는 장어고. 네. 사람이 길이다. 사람이 장어다라고. 자, 하여튼 우연히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1위 후보를 깎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어디서 이렇게 잡다하게 이렇게 주워가지고 아 주워먹기.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기한 점이죠. 근데 또 비호감 후보에서 당당 1등. 문 대표가 뺏겼네요. 비호감 1등 아니었을걸요? 비호감 1등은 반기문이었죠. 그랬나? 네. 문 대표도 1등, 둘 다 1등 아니었나? 하여튼 뭐 상위권에서 어쨌든 예. 한 명도 왔네요. 그렇죠. 예. 1위가 인물교체를 했다. 네. 자, 이거 뭐 지지율이나 비호감에 관한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 기자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2월 6일에 국민일보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답변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왜? 난 출마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네. 예. 그 의도는 알겠어요. 예. 네. 네. 30... 관중석 있지만 올라와라 바로 때려주마 이거잖아. 30, 40대에서는 그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나도 40대인데. 40대 왜 이래. 다시 한번 50대에 가까워졌다는 어떤 네, 좀 있으면 50대. 네. 50. 신호가 아닌가. 50줄. 호감도 조사에서는 별로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65.2%로 집계가 됐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대세네요, 대세. 그러게요. 대세 비호감. 예. 문재인 전 대표 이건 뭐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비호감 아닙니까? 예, 비호감. 그냥 호감이 없는 것뿐인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교해서 호감도는 가장 낮았고요. 비호감도는 제일 높았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동아일보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이른바 비토 후보 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이 본인 지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32.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찍어줄 사람은 10명인데 절대 안 찍어줄 거라는 사람은 32명인 거죠. 선호도 조사에서 60% 이상이 부정평가.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가 57.5%, 문제없다가 34.4%였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인데도 그러네요? 이 정도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법률권 후보 가운데 네. 한
3위 정도 하는 후보가 이러면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네. 법률권 선두 후보가 이렇다는 게 뭔가 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좀 더 여쭤봐도 되나요? 1, 2위가 민주당 계열 후보고 예. 그 3위가 법률권 후보인데 예. 법률권 후보 선두 후보가 이렇다. 예. 찍어주겠다는 사람보다 절대 안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3배 이상 높다. 예. 예. 라는 건 법률권의 인물난이냐 아니면 법률권 자체가 지금 인기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네. 법률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긴 해야죠. 이렇게까지 네. 나라를 망쳐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편안하면 그건 뭐랄까 태평성 대주고요. 천하태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순시대 그렇죠. 네. 다른 아무 문제가 없고 사회가 다 잘 돌아가고 그것만 안 될 때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다 같이 행복하고 그렇지. 다 같이 잘 살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그걸 저해했으면 뭔가 좀 불이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감옥 보내는 대신에 교화소 정도 보낸다라든가 이 정도에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는 있겠지. 감옥은 보내되 감옥의 인권 상황을 북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거나 그리고 예. 뭐 노역도 주 40시간 이하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최저임금 해주고 그리고 김기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 교육 같은 거 다시 시키고 그렇죠 직업이 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좀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해봐야 예, 돼요. 법밖에 모르는데 이제 뭐 그렇죠. 팟캐스트 제작이라던가 그렇죠. 김기춘이 법을 한다고요? 법을 아는 건 아닌데 법 쪽에 있기만 했죠. 법 쪽에 있었으니까. 네, 법 쪽에 있었을 뿐이지. 진짜 좀 법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생산적인 일을 가르쳐야죠. 자동차 정비 같은 거. 그렇지. 네. 기술 배워 이런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네. 결국 자기가 봤을 땐 실체도 불분명한 떠든 사람 이름 몇 명 적으라고 말을 했던 그거밖에 안 된 걸로 잡혀갔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인 거의 뭐 살인범한테 노상방뇨 잡아간 것밖에 안 되거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하고 있으니 노상방뇨라도 제대로 느껴보고 그 계속 업그레이드돼가 죄를 더 많이 받아야 돼. 사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안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아오신 어떤 예, 과거로 봤을 때 일종의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불로초를 드셨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나오셔서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국가보안법이고 예, 배운 게 공안이고 그런 거 말고 좀 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술도 배워오시고 교도소안의 팟캐스트 제작법에서 재소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신넘버3 3명의 재소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앵간하면은 김기춘 실장은 부치소에서 음성 녹음 편집 기술을 좀 공부해서 저 기술을 연마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죠. 자기가 왜 털렸는가를 보면서.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소도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재소자 대상 팟캐스트 할 수도 있죠. 네. 비호감도가 높다. 원래 통상적인 방송에서는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네. 하시죠. 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너무 사실 뻔하지 뭐. 너무 뻔하잖아요. 이런 질문은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끼리인데 뭐. 뭐 예를 들어 뭐 작년에 K리그 득점왕 누굽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뭐 이동국 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이동국이 오래 했잖아. 예. 예. 이동국이었어요? 왜? 아니요. 이동국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했지. 예. 득점왕. 아, 몇 번 했죠? 여러 번 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신욱 선수 이런 선수한테 최영호. 예. 뭐 왜 키가 크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남보다 성장이 좀 빨랐을 뿐입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황교안 송영 권한대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비호감인지 기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아 물론 그분 싫어요. 아 물론 그분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네. 사랑받는 네. 아버지시고 네. 네, 아들이시고 그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네. 대통령으로서의 호감 비호감을 묻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인간적으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번 일요일에 경기도 있었지만 정찬성 선수한테 네. 코리안 좀비한테 네. 복귀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어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겠죠. 그렇게 모르는 이종격 선수. 아 정찬성 출마설이? 네. 깜짝 놀랄 후보가 그쪽이야? 강한 지도자라는 거. 저는 남태우한테 한 표 겁니다. 강한 지도자하고 강한 지도자면
그 이번만큼은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이번만큼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이미 야당을 말하는 거거든. 문재인을 지칭했을 거야. 내가 저는 문 대표. 저는 이 친문들이 왜 답을 안 해? 운동선수 운동선수 출신을 밀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 후보가 누가 있어? 본인이, 이만기 떨어졌고 본인이 출마할 것이다. 본인이 어떻게 출마를 해? 지금 그 다음 경기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한 질문이다. 네, 김남훈?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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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진짜 강한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김남훈 전 그럼 만약에 무슨 정상회담을 밀실 정상회담을 한다고 쳐요. 네.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밀실 회담을 거부할 걸요? 밀실에 그렇죠. 일단 들어가서 나오는 제안은 거부 못하겠지만 네. 밀실 자체를 거부할 것 같아요. 밀실에 들어가면 이제 그 제안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은 네. 김남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덕체를 겸비한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은 뭐 덕이면 덕, 체면 체, 지성이면 지성. 이제 남배우님 출마시켰는데 이제 김남훈 씨 출마시켜야겠네요. 아... 네. 내가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정열 하차 김남훈 아니 혹시나 김남훈 씨가 잠깐 밀실에서 얘기 좀 하시죠 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한 거지. 네. 미리 좋게 얘기해. 괜히 밀실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 가서 형님 이러면 깜짝 놀래잖아 내가. 네. 남훈 씨 끌고 들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하죠. 네. 그러니까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한테 다 이렇게 친절할까 이러더라고. 자. 저는 사회가 불편한 줄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거 그 얘기 하셨는데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뻔한 얘기인 거는 결국은 뭐냐면 약간 여권의 후보도 없고 갈 곳 잃은 보수층들이 내세운 것은 아니나 내세운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어떤 페인트 같은 후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뭐 어쩌면 뭐 두드러기 난 기름장어가 또 나타났다 뭐 정도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딜레마 때문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스탠스가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소만 짓고 있는 게 아니냐. 식 쪼개기만 하잖아요. 늘 즐거운 기분으로. 쪼개다니요. 아이 참. 아이 진짜. 그럼 쪼개는 거지. 그럼 쪼개는 걸 쪼갠다고 누가 그랬죠? 국회에서. 그러면 아 그거는 그거 했지. 우리 총동창 회장님 원진이 형이었잖아. 아 맞다. 어디서 실실 쪼개고 있어. 네, 이재명 씨. 그러면 이재명 씨가 더 웃기나 실실 쪼갠 거 아닙니다. 딱 이랬거든. 100만 시장을 지금 무시함. 바로 졸았거든. 원진이 형 졸았어. 그때는 그런데 내가 네. 이 얘기 드리는 말씀 뭐냐. 결국은 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토도 있지만 호감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저 사람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그럼 나온다는 게 딜레마 아니에요? 그럼 지금 권한 대선 후보 권한 대행이잖아 지금. 그럼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 대행인데 또 대선 후보 권한 대행도 하고 있잖아 지금. 방금 빠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 권한 대행도 하고 있잖아. 대선 후보 대행. 그러니까 대행 인생인데 이 사람이 또 그러면 실제로 뭔가 룸을 받아서 많이 했지. 자기가 내가 총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된 적이 없잖아요. 남배우님, 또 야당으로 치면 김종인처럼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 남배우님이 지금 빨간 옷도 입으셨으니까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러면 네. 황교안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해요. 아예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네. 출마 안 해요. 네. 그럼 누구 해야 돼요? 고민이 되겠죠. 지금 없죠. 근데 사실 지금 밀 사람이 없지. 대선 그럼 진짜 유승민밖에 없나? 대선에 유승민도 그게 곤란해. 유승민 바른정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권. 아, 근데 이제 새누리에서는 워낙 배신자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또 밀 수가 없거든. 근데 대선에서 지금 그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정당이 새누리당이래요. 많기는 많죠. 이인재, 원유철. 원유철 전 나온다 했잖아. 원유철 씨 우스워요? 아니. 집권당 그 원내 대표였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네. 우스워요. 내가 나온다고 할 때도 웃더만 계속 웃고 말이야 이 사람이. 아 삶이 긍정적이라서. 네. 아, 삶 그래 인생 그렇게 조롱하듯이 살지 말아요. 자, 리서 후보님들을. 그러면 하여튼 좀 전에 이제 대선 후보 권한대행이라는 아주 또 이 적확한 용어를 써주셨는데 출마 여부에 관해서 대선 후보 권한대행 같은 이런 멘트를 한 게 있다고. 남배우님 뭐 거기까지 얘기 그냥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시사 포커스 기사인데요. 정말 그런 입장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출마합니까? 적당한 때가 있을 것. 이렇게 답합니다. 요거 지금 두드러기 기름장 아닙니까 요거? 애매하게 간잡이하고요. 하루 전만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만큼 전날보다 일보 진전된 반토막 진전된 반응을 보였다. 연일 러브콜과 비난이 각 정당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둘 다 나오는 거죠. 호감과 비호감이.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뭔가 답은 해야 되겠고 씩씩 쪼개기만 하다가 쪼갠다는 것은 어떤 미소를 반으로 나눴다. 댓글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국회의원 일국의 국회의원이 쓰는 용어인데 그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창회장님이 썼다니까. 그 국회의원이 조원진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아니, 그래도 근데 그걸로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국회의원의 품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혼을 뭐 몇 그램이다 이렇게 재보진 않잖아요. 같은 뺏지면 뺏지잖아요. 그 홍종학 쪽에다 밉시다. 홍종학 전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협상의 규제 조원진. 아, 네. 셔브 잘 치고 그러십니다. 네. 원래 또 장사하시던 분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이 또 친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쪼개다는 표현 쓰지 않고. 아, 쪼개다 좋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스스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결과로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미소를 반으로 나누면서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맞잖아. 미소를 반으로 나누었다. 실실 쪼개다. 좋네요. 예. 좋게 풀이하면 괜찮아요. 예, 좋아요. 미소를 반으로 나누셨다. 예, 무척 좋아요. 이게 웃는 건가 아닌가. 예, 맞잖아요. 괜찮죠. 앞으로 그렇게 쓸게요. 쪼개다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미소를 반분했다. 네. 네. 미소를 반분하시며 2분의 1 지분을 아, 뭐든지 반이야 이거 왜 이래. 미소를 n분의 1 하시며. 예. 아, 미소는, 아 미소도 n분의 1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미소 자기가 다 내야 돼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네. 자꾸 밖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탄핵 심판 후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영입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다고 우회적으로 어부콜 보냈어요. 그만큼 이제 인재가 없다. 인재라 인적 재앙이죠. 인적 재앙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인재 임명진 인재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인재위원장이죠. 인적 재앙위원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원장이 원내 대책위를 통해 황 대행이 최근 새누리 언론이 조장하는 대권 노름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수 진영 쪽에서 당이 갈라진 이후에 역시 황건한 대행을 두고도 미소가 반 나누어진 것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서로 양쪽에서 실실 쪼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기사에 의하면 양쪽 아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다. 네, 그런 취지인데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바른정당에서는 그 누가 그랬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웃기는 소리다라고 나온다는 건 뭐 황 총리가 나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던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뭐 목소리 관상 얘기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셨던 이용 기자님. 네. 네. 아예 본인이 그 얘기가 뭔 얘긴지. 자, 2013년 9월 18일 꽤 옛날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뭐 대통령 후보 권한대행이 되기 전 2013년 9월 18일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신기원이라는 사람의 어 신기원 씨 모르세요? 어 저 몰라요. 그 허영만 선생님 아~ 그 골 그 아~ 거기에 그 골. 관상 전문가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의상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 관상학계의 바이블이죠. 아~ 고전. 마의상법에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이거. 마의상법이 아, 마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그렇게 돼버리네. 아 예. 이게 뭐 마의상법이 뭐 말하고 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이들... 마의가 뭐냐면 마로 된 마의태자 할 때 그 아, 마의 아, 예, 난 그, 말이 있는 옷인 줄 알고 예전에 그 관상의 그러니까 관상학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인데 그분이 마로 된 옷을 아.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따로 그분의 성함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아. 그래서 그분이 쓴 상 관상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아. 이름이 마의상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지었다기보다 그분 제자들이 구전해 오던 거를 집대성했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나이상으로 보면은 동네 슈퍼 평상에 마로 된 옷을 입고 부채를 흔들면서 나와서 실실 쪼갤 나이가 돼 가는데 뭘 쪼개다 쪼개다 마이를 아유 쪼개다 입고 치셨네. 나는 그래도 우리 그 이거는 뭐 언어 유익이긴 한데 아 이게 참 그런 그 고민이 되는 우리는 그냥 흔히 또 아까 그 일본말 했으니까 네. 마이는 우리 입는 게 마이잖아요. 마이죠. 그건 마이. 그 생각, 가다 마이. 그 생각도 나고 어쨌든 네. 나는 이제 그 나이가 돼 가서 좀 아, 씁쓸합니다. 제 남병인에서 연상작용이 전 아까 그 회찬이 형 할 때 바로 두 분 떠오르시 마의상법 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네. 마의상법에 보면은 관상의 완성을 목소리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도 목소리가 나쁘면 완벽한 관상이 못 든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특성. 그래서 그런 예로 김종필 씨. 맞지. 예. 귀상인데. 맞지. 목이 부릴 거예요. 뭐 이런. 서산의 해가 빨갛게 물들 때까지 내가 할 겁니다. 예, 뭐 그런. 완전 가래끄는 사. 가래끄는 목소리죠. 이분이 네. 대통령은 못 됐지만 엄청 오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이 몇 명이었어? 황희정성이 옛날에 많이 했더라고. 네. 고려 공민왕 때부터가 문종 때까지 하시더라고. 네, 이게 8, 9대 되던데 한 명에보다 많이 했던데. 그분이 또 그래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청렴하신 분은 아니었잖아요. 청렴은 했다고 알려졌지만, 네. 네. 그 세종이 손에 피묻히가면서 해가 네. 세종을 부탁하여, 그러니까 세종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황희정성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많이 받아 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종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했는데 막 그까이 엔딩하려고 되십니다. 그래 그까이 갔잖아. 그런 것처럼 네. 이 김종필 몇 대를 갔습니까 지금? 그렇죠. 정의 때부터 해가지고 구태타 같이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훈계를 넘어 그 다음 정권 때까지 가려고 지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윤보선 때부터 한 거죠. 그럼 몇 대입니까 이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몇 대쯤 됩니까? 삼김 최고령자. 예. 맞죠? 그거 유일 생존자니까. 그렇죠. 예. 최후 생존자. 예. 최후. 예. 그다음에 윤보선 때부터 몇 명입니까? 하지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아. 노태우, 김영삼.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벌써 10명이죠. 아 이거 저 황희정성 넘겼어. 황희정성이 9명인가 그런데 넘겼네. 예, 넘겼네요. 아. 어쨌든. 예. 그러면 이거 김종필 전 총리 당군인의 최대로 오래 계기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2인자. 정말 오래 하셨네. 중요한 거는 야, 예, 2인자계에서 1인자가 된. 아 맞네. 네. 어쨌든 이분도 이러신 분이지만 목소리가 안 좋아서 마이상법상 목소리가 안 좋아서 대통령은 못됐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귀상이지만 최고 권자에 못 오른 건 목소리 때문이다. 최근 공직자 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목소리까지 갖춘 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 총리가 태어난 동네에서 왕이 난다라는 전설이 돌고 있대요. 전설도 기왕 하신 김에 얘기해 주세요. 황교안 총리가 서울 출신인데 그 태어난 동네에 이 동네에 왕이 난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만리동인가 염리동인가 만리동 고개에 있는 봉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출생지도 거긴가? 하여튼 그 학도 호국당을 호국단장을 했는데 이게 학생회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학도 호국단 그 연대장을 했는데 목소리가 하도 우렁차서 그 운동장을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톨방울 수류탄도 던졌는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네. 귀상이고 나발이고 가네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관상에 그러니까 신견색은 관상에 그거를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관상에 최후 종착점은 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상, 그런 그렇겠지 심상. 당연히 그렇겠지. 심상. 그래서 뭐. 왜 영화 관상 있잖아요. 송강호 나온 거기서 왜 그 뭐 그 발탁돼가지고 그 이제 공감각적 심상할 때 그 모르겠어요. 했네. 예. 김포 그때 그 뭐지 저 김혜수 씨가 발탁해가지고 송강호 이제 올라가잖아요. 한양으로 영화 관상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술 마시는데 그 옆에 기생들이 뭐 오빠 관상 잘 본다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송강호 씨 파트너로 그분 성함 뭐더라 나오신 그분이 아 나는 심상을 잘 봐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상의 최고는 심상이라 그래갖고 마음의 상을 본다.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심보. 심보가 좋아야 되는데 심보가 나쁜 놈은. 그래서 신기원생은 목소리가 좋아서 크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쪽 다른 견해 다른 학파 쪽에서는 이 양반 심상이 안 좋다. 그래서 신기원생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상 심상이 좋기도 어렵죠. 맨날 국가고 보안법 책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족칠까 연구하던 사람이 심상이 좋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그 여기서 억지로 뜯어붙였겠지만 이 동네 뭐 말리동 고개 뭐 이거 다 해도 근거가 너무 박약하지 않아요? 참 근데 이게 이 관상이라는 게 사실 과학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과학적인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필수교양이랑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못하던 얘기인데 저는 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랑 네. 비도슈탄트랑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비도슈탄트님이 그렇게 잘 생겼어요? 말을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난 닮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뭐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잘생겼어라고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비터슈타트님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렇지 정확한 추론이야. 아 근데 이게 잘 굉장히 논리적인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비터슈타트 잘생 비터슈타트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그게 중요한 그, 굳이 뭐 그 저희 개인적인 뭐 그런 것일 뿐 뭐 간상에 피해를 보신 분이 많이 있죠. 저번 토요일에 이제 촛불 집회 할 때 한 분의 할머니가 발언하셨는데 네.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약수터에 갔나 산에 갔는데 누가 최순실하고 많이 닮았네요 얘기했대요. 진짜. 진짜 기분 나빴겠다. 근데 대구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발언을 하셨죠. 저 시민 발언하면서. 네. 그 자기는 옆에서 봤는데 그 소리 들은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어디 그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 이래가 난리가 나가지고 기분 좋았대 이 사람이 그걸 전한 거야 이 사람이 아, 네, 네. 대구도 변하고 있다 네. 최순실 얘기하니까 그 아줌마 발끈하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 우리 선배 같은 경우도 집안이 그 독립운동도 하고 이런 집안인데 진짜 좀 닮았어 내가 봐도 우병우하고 되게 닮았거든 그 사람들이 가다가 우병우 같은 데였는데 화도 못 내고 이 사람 막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이 형님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을 힘들겠다. 수 있거든. 네. 근데 간상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너무 찍어 붙인 거야 이 스토리를.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 네. 만약에 이걸 스토리를 쓰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권에 오를 그거로 한다면 내 책 한 권 쓸 수 있어. 내 보세요 생일이 크리스마스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상징했죠. 그다음에 감옥 가고 나오고 군대 10년 만에 고통해서 나왔죠. 그리고 감옥 가서 또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지라고 119 수번 받았죠. 남배우님 한 권이라고 하기엔 그 책이 너무 두껍지 않을까요? 그까지는 안 되겠나? 근데 아니 어쨌든... 아니 전집이라고 해야 돼. 아 전집. 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황교안 총리 뭐 이 고개 이렇다고 목소리 우렁차도 이밖에 없잖아요. 이걸 근거로 대자면 나는 근거 10개도 넘어. 그 남쪽에서 크게 돕고 남태우 이름이 한자도 그렇고 남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고 수번도 119 해가지고 앞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복지국가로 가자. 그러고 미리 얘기했고 군대 10년 있으면서 안보와 국방에 대한 책임도 줬고. 야. 그렇잖아요. 네. 군대에 10년 계셨어요? 아니 스타트해서 엔딩까지 10년 걸렸잖아요. 처음에 신검 받아 현역으로 가고 했을 때 몸무게가 안 돼가지고 또 나오고 그다음에 감옥 가고 면제돼야 되는데 안 되고 몸무게로도 면제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문민정부 들어서가 행방불명 3년 뒤에 벌금 내고 다시 군대 가고 마치니까 29세 됐잖아요. 19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처음에 같이 갔던 애들은 상사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남배우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빨갱이가 아니고 이게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생각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빨갱이죠. 아 그래요? 아 맞네 참. 이거 군대 안 가신 분도 있네. 군대 안 가신 분 욕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이게 좀 스토리를 지어내려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컨텐츠도 좀 다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목소리하고 고기 말리던 고기 얘기 깎은 약하다 이게지 뻥을 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시네 이쪽 사람들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그 들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크게 키우려다 보니까 어릴 때 뭔가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상서로운 기운 상서로운 네. 네. 상서로운 기운 아 모르겠다 항상 헷갈려 그렇지 상서로운지 근데 이게 굳이 그렇게 하자면 이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잖아요 국가보안법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알 거 아니야 그죠? 잘 알면 그럴까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총도 좀 싸주고 이렇게 잘 안다라고 하는 게 친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해관계에 네. 따라 친하신 분들이니까 그 저기 안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안면 몰수도 하고 안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붙어먹는 어떤 같은 여당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해본 놈들 아니에요 또 피차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황교안의 대망론에 대해서 하려면 아까 용 기자가 얘기했지만 북한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배워가지고 했으면 좀 더 정교했지 많이 해본 분들 아니야 그걸 좀 따라줘야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그런 핵심 군사 기술을 북한이 함부로 유출할까요? 그건 잘 알아야겠죠 아니 무슨 결 아니 그 군사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진짜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예,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기술을 우리는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죠 그래서 그때 80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내셔널리그가 우세를 점하긴 했으나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화학 공식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셔널 리그에 대해서 네. 아메리칸 리그가. 네. 근데 내셔널 리그가 이제 솔방울이 어떻게 수류탄으로 변하는지 화학 공식을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어준다고 얘기했거든. 그때 저는 얘기했었는데. 아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
그건 화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믿음의 문제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솔방울 왕창 쌓아놓으면 이게 수탄을 변한다. 솔방울 이빨 쌓아가지고 송진하고 막 이래 양질 전환의 법칙도 모르냐. 범벅되고 이러다가 폭발할 수 있다. 아, 예수 수탄을 변한다. 아, 그랬더라면 그거를 그러나 나는 실험을 하고 싶은 의사는 없다. 그건 믿었더라면 내셔널리그로 가셔야 되는데 왜 엔걸저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 너는 우리 쪽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것 같다. 아, 그렇지. 바로 바로. 내가 좀 다르네. 나는 그 화학 공식 가져와 했다가 이제 예. 야 믿음의 문제다. 아. 넌 안 믿으니 안 보인다 이래 된 거지. 종교예요. 그렇구나. 예. 어쨌든 그 북한 얘기 좀 했네요. 네. 자 그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요새 이제 한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영화 더킹. 더킹. 네. 그래서 정치 검사들의 비리를 내사하는 극중 여자 검사, 여성 검사. 그 모델이 된 아 얼마 전에 그 파파이스 나갔을 때 제 앞에 더킹 그 감독하신 한재린 감독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관상도 했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 진짜 정말 김어준 총수는 뻔뻔하다. 왜 왜요? 그러니까 저분이 더킹 감독하신 한 감독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가서 인사를 못 하겠는 게 저는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네, 네.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라도 봤으면 아 뭐 네. 그러니까 서로 그분도 제가 누군지 아는 네.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인사를 못 하겠는 게 아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뭐 어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가 스토리가 나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그분 인터뷰하는 거를 저 대기실에서 보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딱 김 총수는 자기 영화 안 봤다고. 그렇죠. 미리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갖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나가는데 얘기를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 영화 안 보고 그 GV 하시는 걸로는 남 배우님도 좀 유명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제일 많이 했고 뭐 수백 개 했기 때문에. 네. 감독님 그 영화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렇게. 아 근데 남 배우님은 그냥... 영화인이니까 뭐 그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 그. 감독님 그 영화가 제목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그 영화가 그렇게 좋다고들 하더군요라도 안 해. 네. 마치 본 것처럼 끝까지 말을 안 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대전제가 감독은 내가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서로가 설린 호흡 관계 되는 거죠. 보셨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반쯤 미소를 짓죠. 미소를 반분해서 실실 쪼개면서 사실 속으로는 예. 안 본 것들 안 본 것들 키나 예. 고민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화제를 빨리 돌리죠. 그런 처세가 안 돼요 제가. 네, 화제를 빨리 돌립니다 그때는. 아 이전에 절대로 개, 구체적 장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개훔방. 개훔방. 그거 GV를 한번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데. 오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한 대번 봤죠. 아.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힘들더라고 나는 반도 못 봤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를 아예 딱 얘기를 하고 이제 영화의 뭐 무슨 에피소드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고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 그냥 슥 지나가니까 모르죠. 기억 안 나니까 아 왜 차는 뭐 있었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니까 그때 몇몇 분들이 이제 아 하시는 네. 근데 사실 그게 봤으니까 나오는 얘기지 본 척하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도 저는 남 배우님처럼 저렇게 해본 적은 없으나 그게 공약입니다. 그 일단 구체적 장면을 거론하지 말라. 1번. 네. 만약에 거론되어서 동의를 구할 때는 동의를 받는 척합니다. 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장면에서 이러저러한데 이러한 감독의 의도가 있었고 그러면 끄덕끄덕거려줍니다. 네. 그러면서 질문이 저한테 오죠. 그러면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관객의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럼 바로 또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으면서 그걸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이미 다 내가 알게 됐잖아요. 아, 저도 알고 있었지만 아 그렇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두 분의 견해들이 이렇게 또 일치하는 지점이 있군요. 이러면 아...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 돼버립니다. 예. 원래 하나도 몰랐는데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면 교사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남배우님 영화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감독님이다 하면 아 그분이 만든 작품이라면 뭐 플롯이 이렇게 되고 구성이 이렇게 되고 어떤 메시지는 대략 최소한 이런 메시지는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하다. 아, 뭐 그 정도면 뭐 한 서당계 3년 정도의 풍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 뭐 그런 정도의 예. 이제 그건 최소한이다. 프리미엄은 있겠지. 예. 프리미엄. 예. 바보 아닌 이상. 근데 예를 들어 뭐 법원에서 누구 만났는데 법률 얘기하는데 청판 지나가다가 아무 이 사건 몰라
그래도 뭐 한마디 거둘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보다는. 네. 뭐 그런 정도죠. 그런 차이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법을 읽어본 적이 없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를 생각하면 그 법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규정을 했을 것 같은 느낌. 그 안 그러면은 체계가 안 전체 법체계하고 안 맞은. 그렇지. 근데 그런 느낌 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할 때 그 네. 약관 읽어보신 적 있나요? 다 못 읽죠. 절대로 다 못 읽죠. 전혀 읽죠. 한 두 줄만. 전 그래도 몇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앞에 한 세 줄 읽으면 힘들어지죠. 이걸 쓴 사람이 이렇게 법률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나오지 않나요? 정말 엉망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엉망인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표준 약관이 있죠. 표준 약관, 예, 표준 약관대로 네. 가죠. 그러니까 청판이 지금 얘기했듯이 법률적으로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러저러합니다라고 예를 들어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네. 잘 모르지만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아다리가 잘 되면. 예. 저분에 봐라 촌철살인. 훌륭합니다. 걸어다니는 법전. 어. 예.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틀려도 야, 이 자식들 법 골 때리게 만드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청판 얘기가 틀렸다. 예. 예를 들어 저렇게 소수 의견을 낼 줄 아는 아 이분이 정말 이게 주류 학설을 모르실 리는 없고 다 알지만 이 다양성이나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사리 깊은 분이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평소에 아까 관상처럼 심상이 고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니까. 모르고 한마디 던졌는데 상대는 훌륭하십니다. 촌철살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속 괜찮았었는데 개소리해도 고아야라고 거기서 또 급 동의가 안 되는 저 승질 더러운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평소에 묻어나야만 승질 더러운 게 그런가? 아, 조금만 해도 상대가 인정을 해주더라. 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전문 지식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네. 건 모든 게스트 비짓 감독과의 대화나 네. 게스트 비즈 GV 예, 예. 감독과의 대화나 이런 걸 제가 다 그렇게 진행한다 라고 또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촛불집회 성주 네. 카톤이 끝났더라.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왜 청판은 칸트라고 하느냐 주양보 그 집회도 그 끝나고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한번 와주십사 한 거고 난 그리고 가서 그냥 저번에도 뭐 달력도 받고 했으니까 반갑다 소개도 해줬고 이런 관계였는데 그들을 막 그분들의 말은 아이고 오시라는 결국 와서 한마디 집회하라는 얘기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난 그걸 그렇죠. 인지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늦었어. 그래서 네. 내가 했던 말이 정확하죠. 그러면 1박 2일 찍으면 되겠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하든가 아니 내일 또 할게 이래가지고 안 가고 그 다음날 촛불 집회 한 거예요. 의리 네, 이걸 이제 의리로 들어야 되지 잘못 들으시면 네. 촛불 집회도 넣는 양반이 뭔 칸트야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팟캐스트계 칸트와 팟캐스트계 김밥 천국을 모시고 진행하는 신넘버 3는 광고를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그치? 맛있지? 역시 라면은 김치라니까. 근데 라면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어머니가 담그신 거야? 아니. 고이담 김치. 아, 근데 라면 먹으러 또 와도 돼?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태성 김치를 검색하거나 1544-7028로 전화주세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둘째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한 녀석이 잠을 못 자고 온 몸을 긁어대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고 세타필 로션도 열심히 바르고 그래도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의 원인 중 70%가 진먼지 진드기 분비물 때문이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알러지 방지 극세사 이불을 열심히 알아보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맞게 진드기 분비물까지 완전 차단하는 이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듀폰사의 타이백 섬유와 컴포맥스 항균솜. 세계 최고의 수제만으로 국내에서 정성껏 만든 어린이 전용 이불 레반젤로. 아기 천사의 꿈이라는 이름대로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www.revor.com
ld.co.kr에서 신넘버3 선택하시면 할인된 판매가가 적용되고 소정의 금액이 신넘버3에 기부됩니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더킹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지부 얘기를 하다가 예, 더킹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극중에서 여자 검사 실존 인물로 나오는 의정부 지검의 임은정 검사 상부의 지시를 무릅쓰고 무죄를 구형했던 네.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출마 여부에 대해서 글을 남겼죠. 어떤 글을 남겼느냐? 이분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법조계의 김남훈 같은 분이죠. 아 예. 재판정에 예. 문을 걸어 잠그고 네. 바로 쇼북 가시고 예. 무죄를 구형해 버린 예. 예 그분입니다. 창원에 근무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페북에 올린 글인데요. 점심시간에 모 부장이 황 장관님 잘 하시잖아 라며 상관없는 자리에서도 용병 요청가를 부르려 해서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런 그 어떤 관료사회 분위기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거 제가 들어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평소 성품을 보면 모르나 내가. 지금 들어가시면 적응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없을 때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머리가 야물기 전에 그렇지 아 머리가 야물기 전에 들어가서 예, 예. 그러면 어영부영하다 이런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벌써 그게 체화돼 버린 후 그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맞춰서 한다 그러죠. 그 저희 집안 어른 중에 이렇게 관공서 장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좀 이제 알려져 있는 예, 예. 그 군수나 시장 정도 악수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이신데 예. 집안 어른이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예. 올라가서 경치를 보고 내려오는데 예. 아, 우리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아침에 마라톤을 뛰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마라톤 뛰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지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막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관장께서 당연하죠. 직원들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서 직원들을 위해 내가 힘들지만 마라톤을 계속 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공무원. 네. 기관장. 저번에 우리 뭐 판사님이 권대가 되지만 되면 안 되는 길에. 사례 중에 한 가지가 네. 그거잖아요. 아, 문희석 부장. 네. 네. 문희석 그 부장 판사님이 네. 술도 마시지 마라. 마시자고 하지 마라. 네. 그것이 그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네. 느꼈지만 옛날하고 좀 달라졌지만 학생들 그 강의하다가 술 사준다고 하면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죠. 예, 네, 옛날에는 내 점수를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네. 끌려가긴 하지만 그렇지. 좋아하지 않죠. 옛날에는 내가 오바이트 하면서 도주하다가 잡혀가지고 5시까지 끌려가 술 마셨어요. 제발 더 마시자고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물론 뭐 개인의 캐릭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재밌게 해주니까.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2010년도 넘어가니까 아니 세월에 따라 달라. 넘어가니까 요즘 학점에 목을 매거든요. 완전히 인식이 달라요. 난 학점과 전혀 상관이 정말로 학점에 상관이 없다. 자율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 와라고 했는데도 오더라니까. 아무 관계 술도 못 마신 사람이 네. 그 사람은 이미 가벌로 본 거야.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당연하죠. 근데 그게 또 위치가 다르다 보니 그러니까 정말 나는 선의로 술을 사주고 싶은 내 돈 써가면서 내가 왜 뭐 좋아서 난 내 딴에는 복지 정책으로 했는데 네. 그쪽은 뭐 예를 들면 신병훈련으로 받아들인 이런 느낌 네.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얘기를 왜 했냐면 용기자 같은 경우 본능적으로 반발해요. 이게 절대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그죠? 용병청가 부르라. 청파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아니 분명히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용기자님 스타일이 뭐냐면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네. 네.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그 큰 어떤 분위기라고 하기는 좀 더 그거보다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네. 그걸 위해서 본인이 참거나 그러니까 나서서 용비 요청을 하진 않더라도 네. 그건 뭐 아니 신용 정도 해줄 수 있는 아니 예. 내가 얘기한 거 그 반대 발끈해버릴 거라고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 근데 저는 그 청파님께서 좀 이래 아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2016년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2016년 이후에 제가 이제 좀 내 스스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내가 그렇게 아 이거 이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 경우들이 쌓여가지고 되게 이런 어떤 나쁜 것들이 사회에 쌓여 있게 돼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뭐 느낀다 이거잖아요. 매번 눈치 없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 의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조직에 매여 있는 분으로 사실 그게 가능합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런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작년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치를 보신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거. 이게 이제 작은 저항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네, 필요한 거죠. 저도 이런 길이, 저는 예를 들면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남 배우님이 이렇게 여혐 발언했을 때 남 배우님의 체면을 위해 참지 않고 여혐 발언 안 했다니까. 또 자극하고 있어. 그러니까 라면이야 라면. 이런 식으로 어디서 라면을 말고 김밥 천국이 라면이야.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 어디서 비아냥되고 있어. 오늘 마지막 방송하고 방송 끝내겠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이 갱생하실 방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다툼을 벌이자라고 하는 컨셉을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 매도지 이건 어디서 매도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때 네.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연기어천가에서 분위기 맞추는 조직 분위기가 있다라면 거기에 연기자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용인을 할 것이다. 지금은 아마 저도 그렇게 할 거기서 한번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저기 법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진짜 머리가 야물지 못해가지고 네. 야 이거 뭐야 뭐 이런 정도지 야 진짜 싫다 이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 싫다 못하겠다 이런 거 예.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 집안 어른이 아, 예. 우리 직원들이 내가 마라톤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라톤을 좋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예. 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려워요. 좀 저는 요새는 이제 지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 원래 잘 하시잖아요. 아 그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남 배우님 이거 사례 소개시켜 해주시는데 죄송한데. 갑자기 지금 두 줄하고 못 나가. 계속 해봐. 네. 왜 그 세계일보에서 그거 청문회 때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장을 정원 사찰하고 있다. 네. 양승태. 예. 네.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 뭐 등산을 좋아해서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 그때 그러면서 뭐 사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코웃음을 쳤던 게 네. 사찰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그게 사찰이지. 그렇죠.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가 어떻게 사찰이냐. 그냥 첩보 수집이지 이거는. 그렇죠. 그냥 뭐 수원술이죠. 네.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수원술. 사찰이 아니고 네. 그래서 법원에서 발끝만 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게 진짜 판사들 사찰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사찰 정보를 대법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아본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뭐 언론에서 뭐 대법원이 국정원 뭐 고소고발 해가지고 이거 밝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 저거 고소고발 못할 거다. 왜냐면 지들이 정보를 받아보기 때문에 저 했다가 지들이 정보 받았다는 거 드러나면 더 황당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근데 그때 이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진짜 등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자기가 자기 딴에는 소통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소통을 하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장으로 와서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가벼운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게 등산을 각 법원을 돌아다니면서 등산을 같이 다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어느 법원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느 법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철이 삼종 경기도 하지 갖고 등산을 갔어요. 네. 갔는데 그때 평일날 갔어요. 전국 명산을 돌면서. 아까 그러니까 어느 법원인지 기억이 안 나. 네. 갔는데 그땐 정말 진짜 그 원래 처음이 제일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싸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 사람만 간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나쁘진 않았었나 봐요. 네네네. 두 번째 법원에서 당연히 다음에는 너네 법원 예를 들어 처음에 뭐 무슨 뭐
창원지방법원이었다. 이렇게 순회 등산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두 번째 이제 뭐 광주지방법원이다. 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창원 광주 이순은 아니었고 뭐, 광주법원에서 이제 창원법원에 물어본 거예요. 야 네. 너네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이걸 더 해보자.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점점 의전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니까 누가 가가지고. 아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네. 대법원이 직접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얘기를 들어주신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이게 정말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우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 법원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러면 1박 2일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재미 가경이네. 그러니까 1박 2일로 합시다라고 아 세 번째에서는 아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막걸리를 싸고 가자.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나중에 그렇죠. 무슨 뭐 마지막으로 가면 무슨 진시황 행차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가니까 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경주지원이다 네. 하면 부근에 포항이 있잖아요. 바다도 가지. 그러니까 대법원장님 오시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고 과메기를 엄청 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경주 지원장이 짊어지고 가느냐? 네.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오. 총무과에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그 총무과에 뭐 예를 들어 뭐 어? 서무 그 담당관이라든가 네. 뭐 이 양반들이 배낭을 진짜 완전 무장을 몇십 킬로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뻗고 무거운 거 들고 올라왔으니까. 네. 그리고 내려올 땐 빈 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 그럼 이제 대원님 팍 보면서 아이 뭐 이런 걸 준비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좋아하고 네. 또 다음 법원에서 아 그래 니네가 그런 걸 했어? 이러면서 1박 2일로 합시다 해가지고 아예 산에다 텐트를 치고 와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또 어느 법원에서는 참석했던 판사 중에 어느 저 젊은 여자 판사님이 네. 아예 내부 게시판에다가 대법원장님과의 소통 차원에서 등산을 같이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아예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법원에서는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둘, 셋, 넷. 그럼 야 그러면은 저번에는 평판사급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평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 이렇게 한 사람씩 다 하고 그다음에 과장 중에서도 하나 하고 사무관 중에서도 하나 하고. 서 게시판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근데 이게 이거 정말 그 미치면서 야 정말 창원 법원까지는 안 왔어요. 아 저는 다행이네. 이제 속으로 와라 와라 원점으로 돌려주마. 내가 그 등 나 저 등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와라 간다 내 거기. 했는데 저한테 안 알려준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창원에서 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모르게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저도 보면 분명히 난리 난다. 큰일 난다. 깽판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 그렇지. 깽판 친다. 깽판 쳐. 근데 그 대법원장이 누구라고? 양승태. 아, 그 양승태구나. 이게 참 그 제가 군대 있을 때 가끔 예. 상급 부대에 들어갑니다. 상급 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안면을 튼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뭐 공병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 빌부터 사는 부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저씨 안녕하세요 했는데 뭐 갑자기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 무슨 행정 다 행정병들인데 예. 행정병이 왜 삽질을 하고 공구리를 치고 있나 물어봤더니 어떤 이등병이 농구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환들이 써가지고 전병력 동원돼서 농구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뭐 그래도 양반이다. 우린 공병대잖아. YS가 그 군 뭐 숙정 작업할 때 예. 그 이군 사령부 사령관이 별 네 개거든요. 예, 예. 군 사령관. 그 한 세 번 바뀌었어요. 우리가 공병대 가가지고 골프장에 그 뭐야 휴식하는 데를 뭐라 하죠? 그늘집. 그늘집 그걸 막 지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아니 대통령이 싫어하시는데 왜 저게 언덕에 있나 없앴어. 그 다음 면대기에 또 오니까 아니 그거 쉴 데가 없잖아 또 지었어 계속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도 그럼 그 농구장이면 농구대 정도면 양반이지 뭐 소박한 인생인데 근데 이거 보면 결국 진행을 또 좋은 말로 치면 예. 등산이 이제 노동이 되는 과정 그렇죠. 설명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 처음에는 이제 즐겁게 러닝맨으로 야 우리 즐겁게 산에 가서 나 잡아봐 이렇게 하다가
그 어느 날 1박 2일로 바뀌고 마지막에 무한도전으로 가는. 예, 추측컨대 처음에는 아 이거 산에 가면 막걸리 한잔 해야지 해서 막걸리 사갖고 왔다가 네. 그렇지. 분명히 나중에는 발렌타인 그렇지, 그렇죠. 그렇겠죠. 폭탄주 있었을 거다 분명히. 그렇지, 있겠지. 마침 저희 집에 이런 술이 섞어 있어가지고 예. 아이고 집에 그 로얄 살루트가 섞고 있네. 예. 야, 그 얼마 전에 이거 변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 변하지 소리 어떻게 변해? 이 지금 이 최근에 최순실까지 끌어낸 최초의 사건이 거잖아요. 정은호 거잖아요. 네 있는 페플라 그. 근데 그 과정에서 인천에 부장 한 사람이 이제 뇌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1심 실형 선고까지 받고 네이처리 퍼블리. 근데 그 사건이 딱 나고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대법원장 같은 행정처장이. 네. 아 문제다. 이거 지금 상황이 위기다. 해가지고 언제 법원장들 모여라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건데 행정처에 전화가 여러 원장들이 전화해가지고 대법원장님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냐. 그거 물어본다고. 역시 아, 그래서 이걸 이게 무슨 회의야. 역시 그 기출 문제. 네, 어려운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맞출 줄 알고 맞춤형 대비가 가능한 이제 아 이 법원이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옛날 이게 갈 때까지 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 옛날엔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여러 법원장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할 때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지혜를 구하자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해야 내가 찍히지 않을 거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법원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판사들은 어떻겠어요? 아, 내가 지금 재판하는데 어느 판결을 해야 돼? 이때 이 사건 내가 어떻게 판결해야 내가 안 찍히겠냐?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해야 뭐 그 상급자에게 안 찍히고 예. 나아가 대통령에게 안 찍히고 예. 어 대통령이 실세가 아니야? 그럼 최순실한테 안 찍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를 뭐 이렇게 슬슬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망해가는구나 이게 지금 진짜 참 갑갑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 지금 이까지 여기까지 진짜 여기... 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등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건데 우리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난 싫어요 등산. 근데 이거를 뭐 한 시간 할 두 줄 하고 한 시간 할 수도 있는데 네.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이죠. 뭐 저는 누구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임원장. 아니 뭐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하는 우리는 즐거우니까. 네, 예, 그럼 또 청취자 디스인가? 또 요것도 묻겠네. 근데 네이처 리퍼블릭 지금 할인하더라고요. 할인하던데. 뭘 어떻게 얼마나 할인하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반값 막 하고 이러더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난 망했나 싶기도 하고. 난 또 라면 샀는데 우리 내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농심에 막 손이 막 가는데 예. 인터넷으로 샀는데 농심이 제일 종류가 많거든요. 끝내 농심 하나도 안 샀습니다. 완전 고용, 비정규직이 없다는 그리고 손님이 오면 회장님이 직접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산다는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팔도도 좀 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삼양 오뚜기 샀습니다. 삼양과 오뚜기. 예. 팔도는 그거잖아요. 저기 516 거기. 아 빼야 된다. 예. 팔도 모르고 비빔면 싸버렸네. 오뚜기 미안합니다. 오뚜기 라면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오뚜기 진라면. 오뚜기가 오동통면. 오동통. 오뚜기하고 삼양이 좋죠. 네. 네. 아 이 또 이러면 이거 재소 걸린 들어온가 이거 농심에서. 네. 아 뭐 들어온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조직 문화에 맞춰서 하는 거 이거 우리 사회 네. 퇴행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 논리도 있어요. 김영삼이 YS가 민주산악회 할 때 네. 새벽 4시에 등산 가고 싶어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맞춰 살고 하니까 나중에 장관도 하고 다 이리 하는 거야. 저는 등산 못합니다. 그런 아들 아무 과장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 내가 그렇게 대법원장 등산 가고 싶었는데. 오기만 해라 제발. 그러니까 아,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기만 해봐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지. 그 반대로 보면 최순실이 골프 시작할 때 맞춰 살고 이러다 보니까 최은택이 그렇게 이제 옛날에도 잘 나가는 그냥 CF 감독이었지만 이제 거의 실세급으로 오른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참 왜냐하면 그 반대 극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했겠어요? 황 장관님 잘 하시잖아 하고 나서 용병 허청과 분위기에서 임은정 검사 제가 웃으며 시키는 대로 잘 하죠.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참지 못한 후배가 박장대소하면서 자기들 말에 의하면 분위기가 살아나서 그 부장만 빠지고 왕따되고 검사들이 식사를 이어갔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요거는 저하고 캐릭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황 장관님 잘하시잖아 이러면 황 장관님 잘나시잖아 두드러기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 것 같은데 분위기 좋아지죠 그러면 그 사람만 우리 동문회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문 선배 한 명이 뭐 집단 기합을 줬는데 우리가 다 같이 동시에 강강수월래처럼 일렬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얼차례를 시켰는데 아... 그래서 그 선배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후배들 교육을 시켰는데 네. 뺑뺑이 소위 말해서 저기 갔다 한 바퀴 돌고 와했는데 무슨 교육이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래 네. 그 일종의 이제 기선제압 내지는 뭐 이런 거죠.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네. 이런 게 아니 옛날에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게 되살아나는 어떤 그것도 문제인데 네. 반동이 역사적 반동인데 네. 그때 우리가 이미 30년 전에 그걸 했어요. 1년으로 동문회장부터 동시에 다 들어와서 1등도 없고 2등도 없는 그래서 그 양반이 뚜껑이 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빠따를 때리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제일 높은 기수가 와, 나를 때려라. 그래서 우리 동문이 완전 민주화라서 그 형님만 군대 갔다가 완전히 동문회에서 퇴출돼 버리신 여기 부장님 같은 네. 예,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이 부장들. 임 검사님께서 네. 결국 이제 이런 액팅을 했다. 네. 요 얘기를 밝히는데 우리 많은 사례, 졸라이 많은 사례가 지금 얘기됐습니다. 네. 산에까지 갔다 왔고 그다음에 오뚜기 라면도 먹었고 대권 운운의 풍설을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검사 얘기입니다. 설마요 법무장관 시절 그 지위를 받던 검찰이 얼마나 비판받았으며 총리 시절 정보가 얼마나 무법쳤는지 드러나는 마당에 제가 없을 묻자 법무부냐고 법무부? 아까 세 박사 세감 윤무부? 네. 아, 대부 게시판에 항의한 때가 황 장관 시절이었고 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상급자의 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때에만 복종 의무가 없고 명백히 위법한지는 원칙적으로 명령을 받은 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법무부의 장 역시 황 장관 장관 혹은 총리로 탄핵 전국을 초래한 주역의 한 분이니 더한 과욕을 부리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맹자께서 소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야 심한 욕했네 완전히 이게 뭐 완전히 깠네요. 한때 검사했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임 검사님 이 칼검자인데 진짜 검사네 그냥 단칼에 베어버렸네요. 황 장관 그냥 황 됐네. 위트가 있으면서도 기계가 있죠. 그렇네요. 대인배시죠. 권은희 씨하고는 많이 다르네. 이 아니, 그 비교하지 말고. 그분도 처음엔 좋았잖아. 아 훌륭하시죠. 그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지금은 뭐 상태 많이 안 좋지. 몰라요. 안철수 맞춰서 알고 이래서 하시죠. 아 이 특정 특정 후보나 오늘의 참... 컨셉은 디스. 네. 아니 뭐 다른 대권 후보를 내가 좀 해도 되잖아. 갱갱한데 뭐. 그러면 뭐 같은 뭐 그 남태우님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굽니까? 많은 분이 계시죠. 최고의 장애물 이용 아니죠. 이용은 내부의 적. 네 내부의 적. 외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아이 멋있습니다. 와 진짜 인정. 와. 진짜 인정. 왜 인정합니까? 예? 왜? 아, 대부분 이런 식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네.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이 못 빠져나가잖아요. 아 그런가? 예. 아 그럼 내 진짜 자격이 있는구나.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저는 물론 제가 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 그 한편 늘 빼놓고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아. 네. 사실 지금 남 배우님께서 하신 멘트는 문 대표께서 먼저 하셨죠. 아 그랬나? 네. 난 모르고 했어. 내 영화를 안 봤다고. 그 같은 맥락이지. 아 저는 가장 두려운 저의 뭐 적이란 표현은 그렇고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문재인 대표를 보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내부의 적은 이용 외부의 가장 두려운 것은 국민의 마음이죠 민심이죠 저는 민심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역시 여기서 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계십니다 어디서 지금 경쟁 후보를 문 대표님의 경쟁 후보와 함께하던 방송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문 대표님을 위한 방송을 하러 가게 됐네요. 거기서 우리 남 배우님을 심하게 네거티브하는. 아, 아 좋다. 인구에 해자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남 배우님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그렇게 밀어주던 사람이 언제든가 언제 반문이 됐어? 이러겠네. 아... 예, 근데 저의 깊은 뜻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문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지율 높은 후보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황 총리를 두고 인검사 얘기가 이문영 검사 얘기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문제. 예스맨이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잘했다라고 하는데 평가를 했는데 뭐를 시키는 대로 잘했느냐. 먼저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강정구 교수님 동국대 예 사건 있었습니다. 예, 2005년. 예. 네. 뭐 진짜 본인도 인정하지만 잘 나가던 공안 검사 황교안. 예. 이게 그 저는 이 사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왜냐하면 전 이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때가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내전이라는 그 강정구 교수가 그 이런 학술적 규정을 한 거죠. 그렇죠. 6.25 전쟁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각각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보는 게 여러 시각이 있으면 이 사태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보수 언론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이런 그 강정구 교수의 의견을 공격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게 메카시즘이다 이러면서 그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수단체가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때 사건 지휘를 맡은 게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황교안 현재 총리였습니다. 이때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검사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공개 수사 아 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불구속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그 김종빈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휘를 받아들인 후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것을 가지고 검찰 공안 라인이 김 총장을 떠밀어냈다, 밀어냈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잘 이렇게 그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막 옷을 벗고 유감을 표하고 검찰들이 말이죠. 이렇게 기계에 있던 검찰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계요? 그 기계가 공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시간 보니까 자꾸 일부에서도 법치 얘기 법 얘기하다가 망했는데 네. 이 얘기하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이게 참나 이거. 저는 이 사건이 뭐야 이게 무슨 검찰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이게 뭐야 이랬는데 법조인이 보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 어쨌든 이게 시키는 대로 잘한 뭐든지 잘한다는 황 총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키는 대로 절대로 안 한다는 용 기자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잘 쏙쏙 들어오네요. 예. 이게 일단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네. 다 아마 들어본 인물들일 겁니다. 오히려 제일 직급이 넘버2에 해당하는 김종빈 검찰총장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시고 네. 당시에 법무부 장관 천정배 현재 네. 국민의당 의원 3대 천재 아 네, 목포 3대 천재 네. 네. 다음에 그 밑에가 검찰총장 김종빈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황교안 네. 약간 아이돌 이름 같다 김종빈 하니까 예.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 2차장 그러니까 차장이 셋 있습니다. 중앙지검에 1차장, 2차장, 3차장. 1차장은 형사부. 형사부를 밑에 배속하고 있고 2차장은 공안부를 배속하고 있고 3차장은 특수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사건 수사할 때는 보통 3차장이 얘기하고 이런 공안 이거 공안 사건이니까 2차장이 한 거죠. 아무튼 담당 주인 검사 이용주. 이용주? 현 국민의당 의원. 의원이잖아요. 그 양반이 주인 검사는 아니고 검 팀의 하나였을 거예요. 이용주 의원이 저 대학 동기인데 아 그래요? 예. 이용주 의원이 이번에 그분 맞죠? 그 조윤선 조윤선 장관한테 예. 계속 예스 노 자, 블랙리스트 예스 노 그거 했던 계속 질문해가지고 멘탈 나가게 했던 예. 그분이죠. 예. 예. 이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인데 참여정부가 검찰을 대하는 태도는 중립을 간섭을 하지 않을 테니까 보장하겠다 했죠.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예. 사실 그게 근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정치적 중립인지 모르죠.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기울은 게 체화돼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혼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혼자서 밥을 식사를 할 능력이 아직 되지 못하는 아이한테 뷔페 식당 들고 가고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런 거 비슷한 상태예요.
권력이 시키는 것만 하는데 익숙한데 예. 권력이 갑자기 니들 자율적으로 해봐 이러니까 예. 당황하기 싫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평생을 묶여 살던 걔를 풀어줬더니 예. 걔가 뭘 할지를 모르더라.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 내부에서는 보수적 색채가 짙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참여정부도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직권으로 이건 안 되겠구만 해버리니까 검찰총장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후배들한테는 후배들은 황 차장처럼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권력에서는 얘가 면이 안 서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후배들은 황 차장과 같은 성향이 그러니까 아니고 검찰 조직이 약간 그런 성향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나 그래서 옷 벗은 거예요. 당시에 황교안이 2차장이 아니었으면 강정구 교수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아, 근데 어쨌든 검찰 내부의 일부 흐름이든 뭐든 이제 황교안으로 상징되는 공안이 이제 밀어붙였는데 네. 그걸 정부에서 찍어내리니 그 중립을 지키려고 했었으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 저 불구속해라라고 장관이 얘기했더니 검찰총장은 결국 중간에 껴서 면이 안 서니 자기는 사퇴를 할 수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난 그렇게 본 건데. 약간 다른 점은 이거예요. 일단 천정배 장관이 이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것도 맞고 그건 네. 팩트고 네. 그것이 법에 있는 장관의 권한이에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수사 지휘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정수석이 수사 어떻게 뭐 아, 이거는 불법인데 개입인데. 예,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가 네.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장관은 개개검사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총장한테만 할 수 있어요. 다시 총장이 그걸 가지고 했는데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서면으로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한 거예요. 적법한 행위죠. 근데 검찰의 중립을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다른 게 잘 모르니까 전혀 건드리지 말아로 이해한 거예요. 아, 아예 왜 적법한 행위인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 버린 거죠. 참여정부가 변한 게 아니고 예. 원래 규정대로 했는데 예. 그 검찰 내부에서는 네. 전면 노터치로 보는. 그러니까 간섭 안 하고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적법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법률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 이용주 검사가 천정배 장관에서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실었어요. 장관 사퇴해라. 왜 게임하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냐.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되고 내가 알기로 이 친구가 꼴통은 아닌데 꼴통은 아닌데 해석을 분위기 잘못했다. 파악을 잘못하고 있구나. 해석을 잘못했구나. 적법한 행위. 그러니까 장관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왜 월권을 하고 불법 행위를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왜 법대로 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아, 그거네. 일종의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뭐 일을 시켰어.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뭐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비선 실세가 해야 되는데 감히 국무총리 따위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돼버린 예. 그런 꼴이네. 아니 어디서 법대로 해?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정상이라니까. 어디서 이 비선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이 총장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거예요. 여기 뭐 이제 그 기사에서는 공안 라인이 총장을 유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외부에서 본 거고 사실은 총장 입장에서는 알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근데 내부에서 총장이 왜 장관 말을 듣느냐. 반발하니 당신이 장관 말을 듣는 게 왜 외부의 외압을 막아줘야 될 총장이 장관의 말을 듣고 이런 지휘를 하느냐 당신 때문에 검찰이 독립을 못한다 중립을 못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그러니까 그 중립성이라는 게 예. 너희가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걸 예. 너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겠다라는 말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종인 총장 뭐 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지휘가 왔는데 그걸 안 따르면 총과 그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관이 적법한 지휘를 했는데 못 따르겠다면 항명하고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 총장이.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의 당시 그 얘기는 뭐냐면 총장 보고 당신 불법 행위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죠. 왜 법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 옷 벗은 거네. 예, 네, 자기 입장에서는 장관이 적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따르자니 자기 후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따르긴 따르되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사표 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드가 돼버렸고. 예,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저 집단은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근데 그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예.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생 묶여지는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묶여지는 개가 있는데 예. 주인이 바뀌었어. 예. 주인이 바뀌었는데 개가 너무 불쌍해요. 예. 아,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너 이제 목줄 풀어줄게. 아니 아예 너는 원래 태생이 야생이니 예. 자연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야생으로 풀어놨는데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목줄을 풀렀는데 예. 근데 이 개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주인을 물었어요. 예. 네가 이 집 주인이 되라라는 말로 착각해서 그치. 그래서 아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 거기까지 하는 건 좋은데 네. 예. 저놈이 지금까지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해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신기했던 게 그렇게 욕을 했었더니 네. 천정배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하고 같은 당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야 정치라는 게 참 신묘한 네. 거구나. 아, 그 두 분이 그 같은 당 활동하시면서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아니 근데 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천정배 의원이 이용주 의원 보고 아 당시에 내부 게시판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 있고 기계 있는 검사로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 정치라는 게 이야 사람 참 언젠가 용기자도 나에게 한 표 줄 날이 오겠죠. 그런 것이죠. 예. 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예. 대선에서 한 사람이 예. 세 표씩 찍어야 되면. 국민의당이 모범은 아니나. 네. 우리가 같이 방송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기계 있는 방송인 이용. 예, 이렇게 강정구 교수 사건 관련해가지고 결국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황교안 당시 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월간조선에서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뭐 월간조선의 의견이라서 확실한 건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여파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네. 그런데 그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3차장 검사는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나서 황 권한대행은 참여정부 내내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08년 3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네. 상관이 있는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 뭐 상관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상관이 없진 않겠죠. 네. 네. 2011년 5월에는 황교안 씨가 전도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대중 씨는 계속 제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았다.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던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 공안검사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곱지가 않겠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쳤을 때 왜 네. 공안부가 안 되느냐. 인권의식이 없으니까. 네. 네. 권력에 기생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탄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예. 그게 원래 승승장구하던 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에서 뭐 탄압받았다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대선 후보 권한대행까지 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검사장 인사에서 탈락한 분들을 중용하는 그런 정부네요. 황교안은 나중에 되긴 나중에 됐죠. 되지만 네. 우병우는 안 됐죠. 우병우가 있잖아. 예. 예를 들면 그런 분 검사장에서 물을 한번 마셔야 정권 실세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네요. 네,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보면 검사장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중용.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이 해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법무장관 정배영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 동네 형들이지 뭐. 검사장 인사 때 황교안의 전화를 받았다. 이게 국민일보 2015년 5월 30일 불과 1년 반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세상 알 수 없다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2006년 검사장 승진 탈락을 두고 공안 홀대 논란이 일어났죠. 그때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 황 후보자가 누군지도 몰랐다. 참여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오히려 인사를 앞두고 황 후보자의 전화를 받았다. 항의 전화 같은 거 받았는 모양인데요. 인사 불이익성을 아니, 청탁 전화죠. 아 항의 전화는 아니고 네. 황 후보자가 이제 바람보다 먼저 그걸 이제 얘기를 했군요.
오히려 이 청탁 전화에 대해서 이제 받고 반발을 했는데 황 내정자가 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해서 법조계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황 후보자 본인도 2011년 아까 얘기했던 교회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안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왜? 공안에 잡혀왔던 사람이니까. 천 의원은 당시 제가 법무장관으로 인사재청권자였지만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와 상대할 일이 없었고 누군지도 몰랐다. 아까도 그 얘기했죠. 강정구 교수 불구속 사태만 해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랑 대화를 했지 2차장은 물론 중앙지검장과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다. 그렇죠? 그렇죠. 인사는 황 후보자가 속한 연수원 13기 수십 명 중에 10명 미만을 발탁해 승진시키는 인사였고 소수를 탈락시키는 인사가 아니었다. 발탁이니까 그 니만 떨어진 게 아니다. 네. 니를 우리가 찍어가 내려앉힌 게 아니다. 난 니도 모르고 이름 본 적도 없는데 니가 왜 이러냐 이런 네.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 누구 이래 된 거지. 예. 먹미 내용은 먹미 이름은 누구 이래 된 거죠. 오히려 니가 나한테 전화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황교안의 경기고 동기죠. 황 후보자와 통화하다가 나를 바꿔주더라. 아 종걸아 나 아, 검사장한테 아, 정병 바꿔줄게. 이래 된 거네, 그죠?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탁 얘기 성격의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다. 좀 봐줬네요. 인사 재청권자와 인사 대상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대화하거나 구체적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이렇게 기억이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이 얘기를 보면 뭐 특별히 내려앉힐 만한 위치에 네가 있지도 않았고 네가 뭘 대단하다 우리가 네를 찍어 내려서 괴롭히냐 그냥 시스템대로 했다. 네. 아닥해라. 전화 왔을 때도 그냥 이종거리가 바꿔줘가지고 뭐 잠깐 했는데 내 서로 당사자인데 내가 뭔 얘기를 길게 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수십 명 중에 10명 미만을 발탁해서 승진시키는 인사였는데 네. 거기에 내가 안 껴있기 때문에 이건 보복이 틀림없다. 이런 비슷한 논리가 굉장히 이용 같은 발상이죠. 왜 이러세요? 아 이런 비슷한 논리를 가진 분에게서 제가 딴질보 일할 때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보? 로또를 조작했다. 아~ 로또가 조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 거의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반뼘 정도 돼요. 그 문서 두께가 반뼘 네. 두껍네요. 어마어마해요. 소포로 왔어요. 그게 문서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아 로또 음모론 로또리안. 아이 그 아이 뭐 하여튼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그 자료가 있으나 데이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사는데 내가 안 될 리가 없다. 확률상. 네. 확률의 네. 법칙이 어긋난다. 확률상 아니 물론 내가 안 될 수가 없게 살려면 800만 개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요. 800만 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안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이런 걸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논리의 논리를 개발했는데 그게 다 개변이더라. 네.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죠. 그 생각 갑자기 탁 떠오르네요. 이게 맞네. 네. 거의 유사한 사례. 네. 아주 적합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로또를 하지 마라. 동의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 왜 동의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주니까 본인이 섭섭해하잖아. 네. 특이하네. 그리고 네. 이게 결론은 그러니까 황교안은 로또를 사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런가? 살려면 800만 개 사라. 아, 네, 황교안에게. 그렇죠. 확실한 방법이죠. 로또에 당첨되는 확실한 방법. 거의 다 사버리는. 다 사는 거죠. 네. 굳이 해석하자면 오비락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지검 2차, 중앙지검 2차장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검사장 승진하는데. 가는데 의무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나. 네. 몇 번씩이나 떨어진 건 좀 이례적이긴 한가요? 네. 그렇죠. 이게 다른 정권하고 비교해보면. 좀 이상하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할 때는 당신들이 옛날에 구속도 되고 그랬으니까 공안 쪽을 싫어해서 그런 거지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승진이 안 됐어야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총리가 사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책 쓰신 거. 사상 최초로 그 KTX 서울역에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서 그건 대단한 업적이죠. 이거 뭐 아문센이나 뭐 이 정도의 업적 아닙니까? 아문센도 그 난국에 그래 차 몰고 이렇게 한 번 안 했거든요. 눈에 그 스노우 체인 이런 거 안 했어.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특징은 사실 어떠한 좀 미묘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거나 정리하거나 처리해야 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잘 피하죠. 예, 딱 그 관료사의 보신형. 그런데 그렇죠. 심하죠, 특히. 네.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유능한 사람. 그렇죠. 예, 발탁을 해야지 이게 뭘 맡겨놨을 때 시켜야만 시킨 것만 하고 딱 그 이상 안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도 이제 중요한 자료는 못 보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네. 잘 돌아가는 조직도 있겠지만 세상에 만장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한 조직, 죽은 조직이잖아요. 그게 반대하고 싸움하고 아, 이 있습니다 하고 저기요 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네. 그 돌출 행동이 또 그 다음 보다 진보된 방향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이렇게 된 게 발전이잖아요. 근데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평생을 맞춰서 한 사람입니다. 맞춰 살고 그 다음에 중요할 때는 책임은 회피하고 이러니까 입장에서도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을까. 네. 아까 1부에서 이용 기자님께서 그랬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기문 총장님 최악이다. 네. 아유 그럼요. 거기다가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 황교안이면 정말 최악이었을 겁니다. 아 황교안 반기문 트럼프. 아, 이게 원래 트럼프 반기문 조합은 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황교안 조합이라면 네. 이 조합이 만약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이쪽 남은 두 번째 조합은 누가 될지 모르겠는 정말 황당한 네. 더 최악의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박근혜 황교안은 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실체는 최순실이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냥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쨌든 겉으로 비춰지는 네. 어떤 뭐 죽쟁이의 상명하복 관계. 참 그 황교안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명칭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쓰고 싶은데 네.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게 그렇죠. 너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이용 기자님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네. 내가 이런 지위까지 갔음. 네. 그게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대역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황교안은 누굽니까? 네. 글쎄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네. 뭐 이런 식의. 그 황교안이 누구냐니까요. 그 저 전지 잘 그 당신 아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렇다더라. 나를 황교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이상이다. 뭐 이런 그렇지.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돼버린. 예.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황교안 총리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러다가 탄핵 때까지 황교안 하겠는데요? 오래 가겠죠. 오래 지금 아직 총리도 안 됐잖아요. 예. 지금 순위상으로 지금 어디 아직 법무부 장관도 안 됐죠 지금. 그렇죠. 우리 방송 내용상으로 네. 지금 최종 직함이 뭡니까? 권한대행. 아니, 난 지금 우리 오늘 방송 때까지. 오늘요? 예. 중앙지검 2차장. 아직 부장도 안 됐잖아요. 아니 검찰은요. 부장 위에 차장 아니야? 부장 위에 차장이에요. 부장 위에 차장. 아 그렇구나. 국정원도 그렇잖아. 차장 네. 1차장, 2차장 네. 이렇게 있거든. 아 그렇구나. 안 잡혀가 보니까 모르잖아. 잡혀가 보라 말이야. 아 잡혀가 봐. 저도 조만간 건수를 한번. 어쨌든 지금 아, 아직 이렇게 관운이 좋으신 분이 우리 방송에서는 아직 우리가 중간에 등산도 가고 했는데 아직 차장 바지밖에 네. 못 올랐어. 다른 분은 이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 뭐 아유 머리가 좋다 뭐 능력이 좋다 이러는데 이분은 관운 외에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 근데 그 좋은 관운으로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차장까지밖에 못 올라갔어. 아 이분이 권한대행 대선 후보 권한대행까지 가려면 몇 번 더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예, 이 양반도 이제 갈 길이 멀고 저도 이제 갈 길이 멀고 현재 스코어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3부 4부 4부가 될지 3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방송은 누가 하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저기 부족한 저의 목소리와 진행을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과분한 칭찬도 받고 저도 재밌게 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에 두 분 저한테 덕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노통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시면서. 대권 행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용 기자님이라며요. 아니 대권 행보에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 이정열 우리 청판이 만약에 여기서 본인 주장처럼 하차가 되면 내 몸의 3분의 1 이상 떨어져 나간 건 맞지요. 내 입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도 예능이 돼 여기는. 난 네.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나도 건강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네, 예. 유튜브 조만간 필수경에서 뵙겠습니다. 도지수 여기서 깔때기를 대고 있어. 필수 교양의 영입이야? 일단 한번 불러보고. 아. 그 훌륭한 방송에 재간을 팟캐스트 내부에 서로 매간 매직이 횡행하는군요. 상부상조라고 하여 아직 그걸 매간 매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관점이 다르네. 네, 네. 어쨌든 예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3분의 1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 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족
그건 잠성이지. 마사지 당하려고? 어디서 마사지 당하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DJ의 심정과 같지 않나. 노통이 돌아가지. 물론 뭐 청판이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만은.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시나?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고한 느낌? 그런 느낌의 비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인 얘기하시고 마치시죠. 감사했다. 아, 예, 감사하다. 참 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넘버3에. 네. 예. 그렇죠. 뭐 제 입장에서는 1년 반 동안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또 나가면 다 잘 돼요. 그럼 저도 나가야 잘 될까요? 그런가? 아, 안 나가서 그렇구나. 네. 아니, 뭐 오창석, 이작가 뭐 또 나와서 다 순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 예를 들어 총정구역 같은 경우에 나 대신 박누리로 대체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박누리 아나운서가 인기가 그렇게 여신급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가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많은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간이역 같은 느낌? 주체이신 분이 그런 생각이 드시긴 하는데. 아니 있으면 이제 그럼 뭐 여기란 거 원래 손님이 오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근데 굳이 전제를 하고 하자면 나가서 다 잘 됐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앞에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용을 볼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다. 앞이 깜깜하다. 예, 이상으로 신넘버 3 75회 마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 정권 교체의 큰 뜻을 품고 항상 매진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뭐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참 동네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게 한국적 정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불출마하니까 칭찬받는. 그러게요. 예, 한국적 정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라고? 뭐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손절매를 잘하신 거죠. 손절매. 예. 손절매는 뭐 반기문이 잘했다는 셈이 많았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게 이익이었을. 그렇지, 그렇지. 예. 주시장 안 들어와야 되는데 판단 되는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손절매는 그렇죠. 그때는 판단이 좋을 수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아니면 그때 빨리 멈춰야 된다는 거고. 네. 그때 반기문 총장 아예 들어오는 게 잘못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모텔 얘기했듯이 손절매로 인해서 아예 임신 자체가 안 돼버릴 수가 있겠죠. 반기문 같은 애를 놓기로 했었는데 놓아서 뭐 하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 모텔이 장사 안 되는. 아, 출산율에 타격을 주는. 그렇지. 그 경제 침체부터 해가지고 중청 출산율도 반기문 효과하고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너무 많은 통계가 나왔나. 저런. 예. 자, 손절매. 아, 마음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아, 손절매. 손학교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황교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가다 보니 우연찮게 다루게 됐는데 우연히 다루게 됐는데 적시에 하게 되는 그 장어가 빠져나오면서 네. 이번에 본의 아니게 뭐 미필적 고의한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네, 그렇죠. 예. 어제는 그 제가 그 애도 있고 막 이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잘 못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뭐라고 하죠? 그 수조? 네, 수조 같은 네. 거에 장어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렇겠지.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많은 장어를 보게 된 게 과연 우연인가? 뭐예요? 아, 대권이 안 나가고 장어가 시장에 나왔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대량 방출됐다. 위로 가는 것보다는 인생과 함께하는 서민 경제와 함께하는 그다 재래시장에 나타났다. 네, 네. 눈치를 보고 있다가 불출마가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길을 숨겨놓고 있던 장어를 풀기 시작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상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장어는 장어고. 네, 그럼 사람이 길이다, 사람이 장어다라고. 자, 하여튼 우연히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1위 후보를 깎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어디서 이렇게 잡다하게 이렇게 주워가지고 아 주워먹기.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기한 점이죠. 근데 또 비호감 후보에서 당당 1등. 문 대표가 뺏겼네요. 비호감 1등 아니었을걸요? 비호감 1등은 반기문이었죠. 그랬나? 네. 문 대표도 1등, 둘 다 1등 아니었나? 하여튼 뭐 상위권에서 어쨌든 예. 한 명도 왔네요. 그렇죠. 예. 1위가 인물 교체를 했다. 네.
자, 이거 뭐 지지율이나 비호감에 관한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기 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2월 6일에 국민일보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답변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왜? 난 출마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네. 예. 너희도는 알겠지. 예. 네. 네. 관중석 있지만 올라와라 바로 때려주마 이거잖아. 30-40대에서는 그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나도 40대인데. 40대 왜 이래. 다시 한번 50대에 가까워졌다는 어떤 네, 좀 있으면 50대. 네. 50. 신호가 아닌가. 50줄. 호감도 조사에서는 별로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65.2%로 집계가 됐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대세네요, 대세. 그러게요. 대세 비호감. 예. 문재인 전 대표 이건 뭐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비호감 아닙니까? 예, 비호감. 그냥 호감이 없는 것뿐인 아,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교해서 호감도는 가장 낮았고요. 비호감도는 제일 높았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동아일보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이른바 비토 후보 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이 본인 지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32.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찍어줄 사람은 10명인데 절대 안 찍어줄 거라는 사람은 32명인 거죠. 선호도 조사에서 60% 이상이 부정평가.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가 57.5%, 문제없다가 34.4%였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인데도 그러네요. 이 정도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법률권 후보 가운데 네. 한 3위 정도 하는 후보가 이러면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네. 법률권 선두 후보가 이렇다는 게 뭔가 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좀 더 여쭤봐도 되나요? 1, 2위가 민주당 계열 후보고 예. 그 3위가 법률권 후보인데 예. 법률권 후보 선두 후보가 이렇다. 예. 찍어주겠다는 사람보다 절대 안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3배 이상 높다. 예. 예. 라는 건 법률권의 인물란이냐 아니면 법률권 자체가 지금 인기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네. 법률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긴 해야죠. 이렇게까지 네. 나라를 망쳐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편안하면 그건 뭐랄까 태평성 대주고요. 천하태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순시대. 그렇죠. 네. 다른 아무 문제가 없고 사회가 다 잘 돌아가고 그것만 안 될 때.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다 같이 행복하고 그렇지. 다 같이 잘 살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그걸 저해했으면 뭔가 좀 불이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감옥 보내는 대신에 교화소 정도 보낸다라든가 이 정도에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는 있겠지. 감옥은 보내되 감옥의 인권 상황을 북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거나 그리고 예. 뭐 노역도 주 40시간 이하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최저임금 해주고 그리고 김기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교육 같은 거 다 시키고 그렇죠. 직업이 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좀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해봐야 예. 돼요. 법밖에 모르는데 이제 뭐 팟캐스트 제작이라던가 그렇죠. 김기춘이 법을 한다고요? 법을 아는 건 아닌데 법 쪽에 있기만 했죠. 법 쪽에 있었으니까. 네, 법 쪽에 있었을 뿐이지. 진짜 좀 법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생산적인 일을 가르쳐야죠. 자동차 정비 같은 거. 그렇지. 네. 기술 배워 이런 뜻이죠. 네네. 그 그분 같은 한너만 팬은 정치사 코미디 팟캐스트 신한버스리 75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삼성의 마사지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정판이 정렬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다소가 꽤 큰 언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언쟁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 두 분이 싸우시니까 막 머릿속으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막 아르르 이렇게 뭔 노래? 머리 그냥 아무 노래나 막 이렇게 랜덤 플레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왜왜 왜? 예? 왜? 왜? 네? 왜?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래가 들린다는 건 뭔가 좋은 상스러운 조짐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 아니고. 뭐 어른들한테 혼날 때나거나 이렇게 머리에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아 네네. 아... 옛날에 어른들한테 혼나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저 방. 창판의 무늬 패턴 저거 왜 저렇게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건 만국 공통이구나. 맞아 그걸 네, 헤아리게 된다고. 기하학적 고찰과 더불어. 네. 와 뭐 그죠.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꾸중하는 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억력 향상과
기하학적 기능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 네, 그렇습니다. 창살 무늬 이런 거 보고 그러다 더 혼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용기님처럼 초점이 안 움직이거든. 갑자기 뭔가 노래가 확 떠올랐는데 네. 가사 생각이 안 나요. 아, 뭐더라? 뭐더라 하면서 집중하지. 집중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인상이 쓰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인상을 써? 너가 뭘 잘했다고 지금? 이제 그때서야 이게 내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아씨. 일단 이성을 찾자. 네. 거기서 더 큰 화를 부르는 게 있죠. 네.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아주 그 다음에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 폭력으로 바로 네. 넘어가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 맞다 혹시 그 노래 가사 아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죽자는 거죠. 그 파리채를 부르죠. 네. 사실 유체 이탈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유체 이탈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 드리고 아 맞다 예, 고등학교 하고 해도 예, 예, 인사부터 하시죠. 배당님 몇 반 누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해. 고등학교 때 몇 반이었더라? 저 봐라 어른이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 몇 반이셨는데요? 2반 3학년 1학년 9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근데 몇 반이었지? 난 셋 다 정확한데 나도 기억났다. 나 3학년 때 2반 똑같네 나하고. 네. 전 3학년 7반 2학년 7반 1학년 2반 아 2자는 안 할 같은 게 있네. 난 1학년 9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3학년 2반 네. 네. 아무튼 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3학년 2반 이용입니다. 네 2001년도 32살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잖아. 2001년도에 3학년 2반이었죠. 2001년도 야. 1년 이음에 네. 지나가죠. 2001년도에 3학년 2반이었던 이용입니다. 야, 2001년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는데 피의자 누구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께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주장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럼 그 형사 재판 하셨던 거예요? 영장 전담. 영장 전담. 아, 영장 전담 조 의원이네. 예. 나는 이제 그 범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2001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기억하는 게 맨날 그 하면 당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예. 나는 2001년에는 주로 이제 독립영화가 뭐예요? 이러면 아 그게요 독립영화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 사람들 묻는 기자들마다 또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렇네요.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의 가치를 알고 네. 근계 200톤까지는 헤아릴 수 있는 숫자 개념이 있는 네. 배우 기런티도 그 정도 받고 싶습니다만 남배우입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무개념의 개념이죠. 에이 무슨 무개념이에요. 제가 왜 숫자 얘기를 또 드렸냐면 네. 아까 그 판사 얘기 나오니까 조현 판사가 네.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던 그리고 받아쓰기만 했던 수첩 57권의 저자 수첩 대장경의 그 안종범 저자 아 근데 일을 네. 잘하시는 분이에요. 수첩 이렇게 열심히 적으신 그렇죠. 그러고 보면 또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능동적으로 뇌물도 주고받는 것도 하잖아요. 네. 설이 지나도 받습니다. 추석 아 추석이 지나고 네. 제가 그 촛불 집회 때 말을 그 꺼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안종범의 마음으로 비록 설은 지났지만 그렇죠. 설이 지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설 지나도 맞습니다. 우리도 아우, 저 선동꾼 우리도 맞는다고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수천만 원 줬던 박채윤 비선실세 의료계 김영재의 부인은 구속이잖아. 근데 430억 줬던 이재용은 기각이잖아. 영장 발부 안 했잖아.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 의원 영장 담당 판사는 숫자 개념이 없다. 수천만 원까지밖에 못 세야 된다. 억 단위는 셀 줄 모른다. 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 안 했는데 나는 10조까지 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아는 배우 남배우다. 아 근데 남배우님 그게 확실히 보면 네. 그 말씀대로 제가 숫자에서 이게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단독 판사를 하다가 단독 판사 하면은 그 재판 대상이 1억 원 이하거든요. 아. 근데 고등법원을 가니까 거기는 이제 1심 합의부 사건이 오기 때문에 액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아. 제가 제일 많이 많았던 액수가 컸던 사건이 746억이었나? 아. 749억이었나? 이야. 근데 그거를 749억이라고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숫자로 풀어요. 아. 그러니까 세야 돼요. 1십, 백, 천만. 공이 한 얼마야? 공이 10개, 11개 뜸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10억대가 넘어가니까 100억이잖아. 진짜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10억이 넘어가니까 많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다. 길다. 10억부터 공이 10개. 아, 근데 진짜 생각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조현 영장 전담 판사가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억 단위 이상 셀 줄 몰라서 발부를 안 했다. 네.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정한 변호인의 자세 그러면 누구도 얘기치 않았던 부분을 변호하고 있는 판사를 변호하는 아, 이상한 멋있다 변호사를 패가지고 그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고 싶어 했던 내가 박준희한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액수가 높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불문 경우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네. 결국 자기가 봤을 땐 실체도 불분명한 떠든 사람 이름 몇 명 적으라고 말을 했던 그거밖에 안 된 걸로 잡혀갔잖아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인 거의 뭐 살인범한테 노상방뇨 잡아간 것밖에 안 되거든 이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하고 있으니 노상방뇨라도 제대로 느껴보고 그 계속 업그레이드돼가 죄를 더 많이 받아야 돼. 사실 김기춘 전 비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안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아오신 어떤 예, 과거로 봤을 때 일종의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불로초를 드셨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배운 게 소득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국가보안법이고 예, 배운 게 공안이고 그런 거 말고 좀 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술도 배워오시고 교도소하는 팟캐스트 제작법에서 교도, 재소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신넘버3 3명의 재소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앵간하면은 김기춘 실장은 구치소에서 음성 녹음 편집 기술을 좀 공부해서 저 기술을 연마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죠. 자기가 왜 털렸는가를 보면서.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소도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재소자 대상 팟캐스트 할 수도 있죠. 네. 비호감도가 높다. 원래 통상적인 방송에서는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네. 하시죠. 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너무 사실 뻔하지 뭐. 너무 뻔하잖아요. 이런 질문은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끼리인데 뭐. 뭐 예를 들어 뭐 작년에 K리그 득점왕 누굽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뭐 이동국 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이동국이 오래 했잖아. 예. 예. 이동국이었어요? 왜? 아니요. 이동국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했지. 예. 득점왕. 아, 몇 번 했죠. 여러 번 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신욱 선수 이런 선수한테. 최영호. 예. 뭐 왜 키가 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남보다 성장이 좀 빨랐을 뿐입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비호감인지 기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아 물론 그분 싫어요. 아 물론 그분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네. 사랑받는 네. 아버지시고 네. 네, 아들이시고 그건 네, 네,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네. 대통령으로서의 호감 비호감을 묻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인간적으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번 일요일에 경기도 있었지만 정찬성 선수한테 네. 코리안 좀비한테 네. 복귀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어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겠죠. 그렇게 모르는 이종격 선수. 아 정찬성 출마설이? 네. 깜짝 놀란 후보가 그쪽이야? 강한 지도자라는 거. 저는 남태호한테 한 표겁니다. 강한 지도자하고 또 강한 지도자면 그 이번만큼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이번만큼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이미 야당을 말하는 거거든. 문재인을 지칭했을 거야. 내가 저는 문 대표. 저는 이 친문들이 왜 답을 안 해? 운동선수 운동선수 출신을 밀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 후보가 누가 있어? 본인이 2만기 떨어졌고 본인이 출마할 것이다. 본인이 어떻게 출마를 해? 지금 그 다음 경기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한 질문이다. 네. 남은 김남은 김남은 만약에 진짜 강한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김남은 전 그럼 만약에 무슨 정상회담을 밀실 정상회담을 한다고 쳐요. 네.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 밀실 회담을 거부할 걸요? 밀실에 그렇죠. 일단 들어가서 나오는 제안은 거부 못 하겠지만 네. 밀실 자체를 거부할 것 같아요. 밀실에 들어가면 이제 그 제안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은 네. 김남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덕체를 겸비한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은 뭐 덕이면 덕, 체면 체, 지성이면 지성. 이제 남 배우님 출마시켰는데 이제 김남문 씨 출마시켜야겠네요. 아, 네. 내가 그 얘기한 이유는 내가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정렬 하차 김남문 아니 혹시나 김남문 씨가
잠깐 밀실에서 얘기 좀 하시죠. 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한 거지. 미리 좋게 얘기해. 괜히 밀실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 가서 형님 이러면 깜짝 놀래잖아 내가. 네. 남은 씨 끌고 들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한테 다 이렇게 친절할까요 이러더라고. 자. 저는 사회가 불편한 줄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거 그 얘기 하셨는데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뻔한 얘기인 거는 결국은 뭐냐면 약간 여권의 후보도 없고 갈 곳 잃은 보수층들이 내세운 것은 아니나 내세운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어떤 페인트 같은 후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어쩌면 뭐 두드러기 난 기름장어가 또 나타났다 뭐 정도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딜레마 때문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스탠스가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소만 짓고 있는 게 아니냐. 쪼개기만 하잖아요. 늘 즐거운 기분으로. 쪼개다니요. 아이 참. 아이 진짜. 그럼 쪼개는 거지. 그럼 쪼개는 걸 쪼갠다고 누가 그랬죠? 국회에서. 그러면 아 그거는 그거 했지. 우리 총동창 회장님 원진이 형이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은세 실실 쪼개고 있어. 네, 이재명 씨. 아, 그러면... 이재명 씨가 더 웃기나. 실실 쪼갠 거 아닙니다. 딱 이랬거든. 100만 시장을 지금 무시함. 바로 졸았거든. 원진이 형 졸았어. 그때는 그런데 내가 맞아요. 이 얘기 드리는 말씀 뭐냐. 결국은 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토도 있지만 호감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저 사람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그럼 나온다는 게 딜레마 아니에요? 그럼 지금 권한 대선 후보 권한 대행이잖아 지금. 그럼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 대행인데 또 대선 후보 권한 대행도 하고 있잖아 지금. 방기문 빠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 권한 대행도 하고 있잖아. 대선 후보 대행. 그러니까 대행 인생인데 이 사람이 또 아, 그러면... 실제로 뭔가 룸을 받아서 많이 했지. 자기가 내가 총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된 적이 없잖아요. 남배우님, 또 남배우님... 야당으로 치면 김종인처럼 같은 그런 아, 역할이잖아. 남배우님이 지금 빨간 옷도 입으셨으니까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러면 네. 황교안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해요. 아예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네. 출마 안 해요. 네. 그럼 누구 해야 돼요? 고민이 되겠죠. 지금 없죠. 근데 사실 지금 밀 사람이 없지. 대선 그럼 진짜 유승민밖에 없나? 대선에 유승민도 그게 곤란 확률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정치적인 판단하죠. 네. 그분은 그런 것 같다. 근데 우리 순수하게 청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높으면 헤아리기가 힘들어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네, 길다. 그럼 그래도 길다. 제일 많이 했던 게 사기 사건입니까? 그게 제일 700매덕이? 아니요 그건 저 민사여 가지고. 700매덕이? 아니 그게 뭐였냐면.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미르 K 재단하고 금액이 거의 같잖아 700. 네, 그게 저기 이화령 터널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이화령 터널을 뚫는데, 그러니까 원고는 두산 쪽 건설회사였고 피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피고는 이제 국가인데 네. 이화령 터널을 뚫을 때 돈이 없으니까 그때 한참 뭐 그런 거 민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민자 지금도 많지. 예, 그 민자로 이화령 터널을 뚫는데 그 최소 수입 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그 계약에 그런 옵션이 붙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령 터널을 뚫으면서 통행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항상 그런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이걸 뚫었을 때 교통 수요가 얼마가 있을 거다라는 걸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는 당연히 구라죠. 구라죠. 너무 그 기본 아니에요. 되게 세게 잡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예. 한 100명 올 때면 한 1000명 온다고 해놓고 그렇죠. 만약에 1000명이 안 왔을 경우에는 나라가 보상하는 식으로 그렇죠. 계약을 해놓죠. 그렇게 아...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광고할 때는 국가공무원 노동자 좋아요 2160개 넘을 거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 안 오면 손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하라고. 뭐 그거는 차장, 뭐 우리가 다르니까 정차장 특별관은 지들이 알아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조금 전에 이용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그렇게 들어서 100명 수요 100, 차량 100대 수요 터널인데 1000대라고 딱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100대면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터널을 뚫지 말아가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터널을 뚫었는데 안 100대밖에 안 다니는 그렇지 뻔하지. 그러니까 그 차액 네, 내놔라 내놔라 그런 근데 그게 많잖아. 700억이나 될 정도로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계약에 따르면 국가가 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7조 원에서 700억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계약에 따른 국가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네, 거 아니냐. 계약 자체가 일단 뻥이고 게다가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열이 받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거를
청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근데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숫자 이거 세는.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났어요? 어떻게 결론 양쪽에 합의 시켰죠. 아... 합의 시켰다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 500억만 줬나요? 반팅은 했겠네. 500억인가 450억인가? 아, 많이 줬네요. 많이 갔죠. 아 나쁘다. 아... 그 뭐 국가가 줬다고. 1심에서 다 이기고 왔어요. 그냥 국가가 주는 걸로. 기업이. 예. 기업이 이겨가지고. 예, 기업이 거의 다 이기고 왔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애초에 수요조사가 불공정했다 뭐 이런 걸. 그건 사실 증거는 못 잡아내죠. 그게 우리가... 조사가 말이 조사지 판단이거든요. 아, 그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냥 이러면 끝나버리는 예. 거군요.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이제 당연히 이제 파고 들어갔던 쟁점이 교통 수요조사가 엉터리였다였는데 일단 그것도 증거가 좀 부족한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터널 부근에 중앙고속도로인가? 그게 뚫려가지고 그 터널 공사한 이후에 아~ 원래는 원래 고속도로가 없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3번 국도에 있는 터널이거든요 이게 중앙고속도로가 뚫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교통수요가 적어진 거지 교통수요 예측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따지면 그래 국토개발 기본계획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옆에 고속도로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아, 그때는 고속도로 예정이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물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니들이 예. 고속도로 팠으니까. 아니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뭐 어쨌든 국토개발에 예, 계약 자체가 계약을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우리 갑자기 판례 방송이 되는가? 아, 계속 판례 반성이네. 근데 아, 일부에도 저기 법치국가 아닌데 법 얘기한다고 되게 혼나서 엄청 물어보시잖아요. 또 법 얘기하고 있어. 그래야 재밌잖아. 재미 없다면서요? 사람 자꾸 바뀌어야지. 네. 내가 하면 재밌고 내로는 안 부리지. 손학규 전 대표께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예. 어느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 물었더니 예. 문 대표님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 그 굉장히 좋은 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모르셔서 한 답인 것 같은데 네. 받아들여지기에는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어젠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정치평론을 한번 하셨어요. 아, 네. 집에서 TV를 딱 켜시더만 안철수만 나오면 일단 화를 내요. 아, 저거는 왜 화를 내시지? 저거는 이런 왜 그런가? 지가 할 기만 하면 되지. 남 욕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저 꼬라지 된 거 아니냐? 지 얘기가 뭐야? 이거에 다 하게 하시더라고. 네. 그러더니만은 또 보더니만 손학규가 나왔어. 네. 이분이. 그 우리 아버지 뭐 찌끄러기들 다 모아가 시답잖은 찌끄러기하고 그 얘기잖아 지금 문 대표 얘기한 게 우리 아버지 그 얘기 딱 하더라고. 아니 문 대표님 그런 뜻에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해석을 확대해서 하죠. 예, 그 빡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아버지는 즉석으로 얘기했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안철수 얘기 논평하시고 바로 손학규 나오니까 무엇이 답답한 찌꺼러기들 다 모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짓 하냐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예, 어르신의 통찰력과 통찰력 아,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 아버지 80 넘었으니까 한참 어릴 거 아니야. 예, 예. 우리 아버지 개봐야 그 사람들 개봐야 기껏 해봐 50, 60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뭐 아주 귀때기 새파란 노인도 아닌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네. 아. 그 사람들이. 그럼 어르신께서 이용기 여진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손잡벌쯤 되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예. 무슨 얘기 했냐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아 문재인 빨갱이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대문인 줄 나 몰랐어.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거의 뭐 나는 죽어서 문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네. 자기가 봤을 때 기때기 새파란 60대한테 네. 그 사람이 빨갱이잖아 막 이렇게 한 거야. 네.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공약 어디에 빨갱이가 있노? 그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을 못하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폰에 보면 지금 요즘 그런 얘기 가짜뉴스부터 그게 많다는데 폰에 문재인 전 대표가 걔에다가 얼굴을 합성시켜가지고 싹싹 빌고 사람 앞에 빌고 있어. 문재인이 막 빌고 있는 거야. 네. 그걸 폰 배경화면에 놓고 막 웃고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그럼 니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교안을 찍어야 된다 이래 된 거야. 네. 그럼 우리 아버지 강력하지. 황교안이가 뭘 주장했고 공약이 뭔데 찍는다 말이고 그러니까 바로 아무도 말 못하고 주디 닫으시고 우리 아버지 강력하지. 어르신한테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다 훌륭하시네요. 평론이 다 좋았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황교안의 공약이 뭐냐를 묻지 마시고
내 아들이 하는 신넘버 3를 들어라. 아, 그 얘기는 아이 그거는 거기 내가... 황교안 얘기 나온다. 맞다, 그거 이... 듣고 아, 얘기해라. 이번 편이 황교안이다. 그 예. 얘기 했어야 되는데. 아, 그거만 해 주셨으면 되는데 어르신 아... 약간 그거만 아쉬움이 아니, 그건 이제 자식이 부모와의 가정에서 소통 부재. 이건 내 책임이라고 봐야지.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평소에 아버지하고 내 관계는 또 황교안 문재인 이런 관계거든. 무슨 관계죠 그건? 왜 설거지를 이따위로 합니까? 야 내가 하는데 놔둬라.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설거지 방식을 설명해봐.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 각자 합시다. 각자 설거지하고 이러거든. 그게 황교안과 문재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황교안과 문재인의 최순실과 지지... 박근혜 같은데 지지했던 두 세력의 우리 아버지와 그 동료의 대립 같은 아, 네. 평소에는 그렇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서는 네. 결집하는데 대동단결 어, 우리 아버지가 아, 그래도 그렇게 어대문인 줄 넘어났어요. 나는 그건 아니에요. 원래 그러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면은 남배우님은 아버님하고 사이에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으시군요. 어르신께서는 민주당, 남배우님은 정의당. 우리 아버지는 약간 될 사람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 있는데 대세론자.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박지훈하고 좀 다르고. 예. 네.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YS 정도를 좀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제 YS가 예전에 보수니까 내가 백규환 이런 거 좋아하고 할 때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백규환 이런 거가 뭡니까 형님? 아 정말 아 이런 후보 백기양 이런 후보 좋아하고 할 때 우리 아버지하고 YS는 보수하네요 하고 싸우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네.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국가폭력 국가의 어떤 패권적인 어떤 전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반미식보다는 반정부 반파쇼식 하겠어요 전부터. 아, 그건 일치하시네요. 일치하지.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YS 그다음에 아마 노무현도 찍어줬을 거예요. 노무현 찍고 이명박 박근혜는 안 찍었어 내가 알기로. 아... 네. 그때도 이제 그때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노무현이가 될 것 같다. 오... 달성군에서 박근혜 지역군데. 예. 아니 어떻게 아 감이 안 좋다. 내가 다 맞춘 거 알지 그냥. 박정희 때 박정희 찍었거든. 아 아버지 YS 때도 찍었거든. DJ 때도 찍었어. 예. 근데 어... 아버지 아 내가 그렇게 정치를 많이 관심 있어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촉 이길 수가 없다. 그나 노무현 안 될 거라고 봤거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창이 되란 게 아니고 그때는 네. 우리 권영기를 했겠지. 네. 권영기 이거 같은 후보로 하게 이거가 아니고 이거 하셨겠지. 근데 그 연기 형 했는데 아버지는 어? 노무현을 얘기하시더라고. 아. 그분이 좀 뭐 하세요? 연기 형이 저번에 회찬이 형 많이 밀어주고 했지. 선거 나왔을 때 어... 노회찬 나왔을 때 장원에 사시니까. 아 이게 예. 저기 성을 안 붙이시니까 확 지금 두 분이 확 지나갔어요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신가 이회창 전 총재인가 근데 아 두 명이 지나가 버렸어. 회찬이라고 하셨고 어. 회찬이 형 하시니까 네. 성을 안 붙이시니까 이회창 이해찬 그치? 아 정치 신동이야. 야 많이 지나가네. 어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 그렇게 했었고 그 아버지 하여튼 촉 뭐 믿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단호하시더라고. 네 그냥 뭐 다른 후보 얘기도 좀 했어요. 야권 후보도. 네네. 뭐 그건 굳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느꼈습니다. 네. 또 뭐 우리 동네 또 부계명도 있잖아. 부계명. 근데 이러다가 진짜 새누리당 후보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후보가 이제 내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정현. 이정현 될 수도 있겠네. 네, 이정현. 중신은 그거밖에 없다. 네. 생육신이다. 아, 그럼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을 하게 되면 1년 안에는 복당 못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정현 탈당했잖아요. 뭐, 네. 거기도 그런 규정 같은 거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뭐 바꿀 수도 있겠죠 한다면. 근데 이제 올 리가 이정현을 없지. 위해서 바꾼다. 올 수가 없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 순천을 어떻게 다질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될 수 있을까요 순천에서? 이분은 아니, 그 순수하게 이, 대통령만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 뜻이구나. 예. 아까 그 얘기죠. 아니 우리 동네 그 부겸연 불출마로 인해서 또 그 부대 효과가 있거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당선을 시켜봤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다른 후보를 밀거나 할 일이 없어지거나 등등 있는데 사실은. 그 야당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네. 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또 이게 나간다고 해봐요. 1% 갖고 1% 안 되는 지지율로 나간다고 해봐요. 옆에 또 개고생 하실 분들 얼굴이 막 몇몇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 대가리가 그렇죠. 깨져도 김부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처음 들어봤죠. 대깨김.
예, 대개김이 대구에는 있어요. 아, 네. 네. 아유, 아 있으시겠죠. 어, 문제인만 있는 게 대구가 아니고. 아니라도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는 있죠. 예. 예. 아, 어디나 있는데. 네. 근데 대구에는 확실한 대깨문들이 있어요. 아, 대깨김이구나, 문이 아니구나. 근데 아 진짜 습관이 돼. 근데 습관이래. 그분이 안 나가심으로 인해서 네. 대 몇몇에 스치는 얼굴 몇몇이 살아남았어요. 더 이상의 카드론은 안 해도 된다. 네, 가 카드론. 나간다고 해봐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 팔고 소 팔고 논 소가 없잖아요. 요즘은 논과 소가 카드론이잖아. 예. 네. 그래갖고 또 따라다니면 해줘 또 도와줘야 되면 이 사람도 피볼 거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겸이 형이 잘한 게 아닌가. 이번에 내가 원래 형이라고 잘 안 하는데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누나라고